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 끝장전. 오늘 조일장 선수와 장윤철 선수 대결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경기 좀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 멸망전의 조지명식에서 이 두 선수의 그 매치 한번 붙어보자. 여기서 한번 실력 대결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뭐 ASL 안에서의 매치도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또 이 조지명식에서 서로 간에 좀 도발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분위기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가 더 뜨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어벳 히어로님 100개 오늘도 반갑습니다. 형님들 저 내일 모레 생일인 건 비밀입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만수무강 하십시오. 네, 건강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않고 이렇게 끝장전 시청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선수에게 벌써 조인이 좀 맞춰졌네요. 그럼 뭐 대회 개요 뭐 데이터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바로 넘길게요. 네,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최근 한 달 상대 전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조일장 선수가 더 앞서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장윤철 선수도 사실 뭐 ASL 내에서 결국 이제 발목을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네. 저거 전에 자신이 있어 했거든요. 네, 경기 중 끝났으면 1사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1사 대결 히든트랙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 장윤철 선수고요. 장윤철 선수의 위치고 자 이에 맞서는 파란색 조일장 선수예요. 11시 5시 히든트랙 대각선 방향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와 오늘도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이번 끝장전에 누가 이길지 장윤철 선수가 저그전에서 뭐 질 자신이 없다고 예. 그런데 테란 상대로도 질 자신이 없을 네. 것 같거든요. 일단 오프로토스 상대로도 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선수이기 때문에 현재 폼이 최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오른 경기력을 좀 선보이면서 이번 끝장전에서 저그 조일장 선수 압살할지 야, 좀 기대되거든요 오늘은요. 네, 뭔가 이제 프로토스에게 약간 압살당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윤철 선수도 좀 자신 있어 하니까 과연 또 어떤 또 좋은 경기가 나오게 될까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조일장 선수도 이 물오른 경기력을 지난 ASL에서 보여줬고 어느 정도는 연습량이 받쳐준 상황이거든요. 올해 히든트랙 과연 조일장 선수가 프로토스의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쭉 이어나갈지 아니면 장윤철 선수의 그 엄청난 운영 능력 저그전에 저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했는데 지금 8런 서치해주면서 네. 선포지로 가닥을 잡아놨고요. 오. 일단 원서치가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와 불금에는 성춘 오빠와 함께 하고 싶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불금에는 바로 끝장전이죠. 불타는 그렇죠. 금요일. 예, 금요일에 참 잘 어울리는 이런 컨텐츠가 바로 그 네. 한 주에 어쨌든 예, 금요일이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휴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뭔가 이제 평일을 좀 끝장내는 듯한 이런 분위기에. 네. 오. 자 뒤쪽으로. 오케이봉 맞고. 자 여기서 좀 어떻게든 비벼서. 틈이 보이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 네. 선포지인데 상대방이 12압이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불리한 시작이라. 네 오른쪽으로 나오는 것도 맞고 거기다 풀업 하나 또 왔어요. 네. 와 들어와요. 자 먼저 맞았죠 드론. 네. 좀 많이 맞았습니다. 튕겨져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또 약간 지져졌기 네. 때문에. 와. 예. 또 와. 와 바로 들어왔고. 오 장윤철. 자 또 밀고. 야 밀렸어요. 아 조금 방어가. 와 지금 하나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으면 때리고 있어요. 자 완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문제는 드론 하나가 들어갔다는 거. 예, 그리고 첫 드론이 빨리 들어갔었기 때문에 캐논을 그 짓는데 며칠 정도 좀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완성되고 우선 이 실드까지는 벗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완성됩니다. 여기서는 4기가 쫓아내고 좀 붙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갇혀서 드론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 드론 2기가 잡혔었고요. 네. 근처 쪽으로 가서 여기서 다음 작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기습적인 어쨌든 뭐 미네랄 뒤쪽에 캐논 푸시 때문에 분명히 초반에 손해를 보고 있죠. 네. 오, 저 데미지 들어가요. 어차피 해처리 체력은 많아서 침착하게 저글링들 다 숨어온 상태에서 밀어버려야 되겠죠. 네, 차분하게 어쨌든 정리를 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 초반 노림수에 대해서 프로브가 와. 계속 좀 신경 쓰이게끔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쓰이게끔 했어요. 프로브가 살짝 네. 이제 비벼주기도 했고 예 그러면서 결국 이제 캐논은 깨졌습니다. 해체나 더 올렸고요. 컨트롤 싸움 자체가 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브로 저 드론이 못 넘어오게 하려고 미네랄을 채취하는 척 하려고 했었는데 어찌어찌 넘어왔었던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정리가 좀 되는 그림이고 해철이 살린 상황이고 트리플까지 올렸습니다. 끝창 전지현 고맙습니다. 끝창 전지현 100개 감사드려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한 7, 80년대생들이 전지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엄청났죠. 아,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 프린터 그 광고할 때 앱손 프린터 아니 마이젯 삼성. 아, 네. 아 그렇죠. 예. 예. 네. 그 약간 좀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하던 풍의 어떤 음악이 나오면서 저도 아직도 몇 번이나 돌려봤었던. 그렇죠. 야. 그래서 대단했었던 광고였죠. 네. 지금 여기서. 일금 붙여놓고 좀 자원 채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좀 불리한 시작이었었던 프로토스였기 때문에 좀 과감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캐논 러쉬를 통해서 뭐 엄청 대박을 터뜨린 것도 아니죠. 네. 그리고 이 원 캐논 캐논 러쉬 이후에 넥서스 짓고 추가 캐논을 짓긴 했었는데 넥서스 자체도 빠른 것은 아닙니다. 스타게이트 올라가고 있어요. 가스 채취 지금 하면서 여기 히드라테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완성되거든요. 적으로서는 또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처음에 저글링 한 다수 뽑았던 것, 드론 두 기가 잡혔던 그런 부분 빼고는 큰 손해는 없었고 프로토스도 팔런서치였기 때문에 좀 날아갔던 자원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확장 기지 쪽을 가져가면서 네, 50개 감사드려요. 쿤희님. 네, 쿤희님 5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석. 네. 감사합니다. 체크 확인. 잘 받았습니다. 네. 여기 와서 지금 다시 한번 봐주고 있고 계속 이제 정찰 꾸준하게 또 시도를 해가면서 네. 저그의 어쨌든 의도를 좀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아주 치열하게 했어요. 네. 저글링의 양은 많았습니다만은 일단은 뭔가 발업이나 이런 것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프로브가 결국 본진한 쪽에 들어온 것도 성공을 했고요. 와 어깨 류! 류어캔이 50개 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 잘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또 이 추가 정원링을 꽤 뽑았음에도 정찰을 허용했다라는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그 쪽에서는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죠. 예, 히드라를 살짝 보여주긴 했는데 다수 히드라가 아닌 해처리를 늘리는 그런 운영도 가능하죠. 네. 네. 그런 어떤 그 운영의 전환을 좀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커세어가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히드라 눈에 보이는 오버로드는 잡고 가서 히드라의 양을 좀 체크를 해줘야죠. 네. 히드라가 올라오고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동선까지 훑어가면서. 비지찌개 투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만 기념 승원이 형 비지찌개 먹방해 주세요. 전 진짜 음식을 안 가립니다. 네. 예. 정말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 음식도 사실은 없는데 싫어하는 음식도 없습니다. 네. 예. 잘 안 먹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지만 네. 음식을 가리지는 않아요. 네. 네. 저도 잘 안 가립니다. 뭐 마늘, 그러니까 생마늘, 뭐 생강, 뭐 이 정도는 잘 못 먹는 편인데 웬만한 음식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네. 네. 그런 어떤 향신료도 저는 잘 먹는데 이제 뭐 이 보양식 같은 거는 사실 잘 못 먹어요. 뭐 보신탕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이제 입맛에 맞지 않아서 먹지 않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먹습니다. 네. 뭐 회도 잘 먹고. 그렇죠. 예, 뭐 고기부터 시작을 해서. 고기 종류는 네. 뭐 가릴 게 없죠. 엄청 많죠. 예. 소나 돼지는 네. 가릴 부위가 없습니다. 네. 오 이건 되게 적은 자원 투자로 지금 캐논을 많이 소환시키게 만든 거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히드라가 전부였습니다. 네. 네. 일단 프로브에게 걸렸었기 때문에 뭔가 적당량 지금은 생산하고 이후에는 해처리 그다음에 드론 이런 걸 지금은 늘려가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네. 히드라 좀 나오고 입구 좀 두드리면서 여기 포지 두드리고 있죠. 더 뛸 마음도 없이 그냥 커세어가 오면 쫓아낼 용도로 두 기 정도 지금은 네. 자신의 앞마당 근처에다가 머무르고 있고. 데미지는 들어가는데요. 업그레이드도 돌아가고 히드라를 소수만 뽑은 상태에서 공업 빨리 찍고 또 해처리도 5회처리 갖춘 상태에서 레어를 또 올리고 있는데 프로토스가 이 이상 캐논을 짓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네요. 커세어가 네. 줬던 정보 때문이겠죠? 네. 네. 오. 다크는 옆길로 새어 나갔어요. 네. 우선적으로 여기서 센터 지금 게이트 더 늘리고 있고 일단 6게이트 닭 하나 좀 내려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장윤철 선수의 저그저를 보면은 8게이트 이상의 게이트웨이를 확보한 이후에 진짜 다수의 질럿을 바탕으로 여기저기 흔들고 이후에 악한 뭐 템플러 상대 조합에 따라서 이제 조합을 맞추는 이런 편이었었는데 일단 구석의 빈틈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데미는 다크가 나가는 걸 슬쩍 봤기 때문에 데미는 돼 있고요. 네. 공업은 맞췄겠네요. 일단 드론도 지금 너무 빵빵하게 있거든요. 여기저기 굉장히 배를 잘 불렸습니다. 저기 입장에서 네.
자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네. 오. 포지를 계속 압박하면서 업그레이드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예, 계속해서 상황을 좀 만들어주고 질럿이 우선적으로 발업이 되니까 쫓아내는 데까지는 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추가 게이트 좀 올라가고 있어요. 네. 6게이트를 넘어서 8게이트까지도 예, 완성시킬 생각이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앞마당을 먹고 약간 쥐어짜는 형태로 저그를 좀 들쑤셔놓고 빈틈을 만들어놓고 그러면서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멀티를 하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는 과정 안에서 약간 그 8게이트를 우선 선호하는 모습이었죠. 네. 자 여기서 히드라 지금 다수 여기서 질러트도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트리플 쪽으로 가거든요. 공이름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여기서 오 미리 히드라 다수를 배치시켜 놓은 건 좋은 선택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히드라가 좀 있어요. 네 주변에 커세요. 질럿이 일단은 세워 나왔다라는 것을 또 알고 있었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이제 뭐 자신의 확장 지역 쪽으로 분명히 이리저리 방문할 거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수의 물량으로 안정적으로 지금은 밀어냈죠. 네 스파르테크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600. 예, 공격을 통해서 좀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판단 하에 7게이트 상태에서 넥서스를 먼저 올린 상태이긴 하거든요. 네. 여기 좁은 길목이라 캐논 완성되면 히드라만으론 네. 뚫기 힘들어지고요. 오,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두드리면서요. 템플러 있거든요. 네. 상대가 시간 끄는 거에 그냥 속지 않고 네.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은 물량을 밀어붙이고 왔습니다. 오, 스톰 대박. 네. 지금 남는 자원으로 저우가 뮤탈을 뽑게 됐다면은 네. 이 뮤탈 막을 게 없긴 하거든요. 네. 도방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히드라의 양이 좀 웬만해야 좀 하이 템플러로 사실은 네. 좁은 구역으로 저우가 밀고 들어오기 어려운 이런 포지션이긴 한데 네. 히드라의 양이 워낙 많으니까 오. 둘러치면서 멀티를 그냥 공략을 해버렸어요. 네, 조드라. 네, 예, 템플러가 좀 있는데. 예, 원래 이제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조일장 선수가 되게 잘하던 플레이 스타일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히드라의 양으로 상대방을 둘러치거나 혹은 양으로 상대방을 몰아세우고 엄청난 확장 능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체제 전환까지 이어가는 거. 네, 지금 뮤탈로 좀 바꿨거든요. 추가로 예. 좀 생산하면서요. 그래서 프로토스는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오. 예. 이것저것 좀 자원이 남긴 했어요. 그래서 이 7게이트 상태에서 유닛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는 추가 확장을 늘렸는데 네. 캐논이 조금만 몇 개가 더 빠른 상태였다면 막아는 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뮤탈 막을 게 그닥 없었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오지마 스톰 뮤탈 리스크 노리고 있거든요. 템플러 3개 마나가 좀 차있는 상황인데요. 뒤에는 캐논 3개 적절하게 멀티만 견제를 해주고 본진 안쪽 이제 방문해주면서 지상 물량은 또 뺐어요. 네. 네 조일장 선수가 지금 방향 바꿔주고 있거든요. 센터로 좀 달리고 있는 히드라들 이거 너무 피곤해졌습니다. 또 저 이 추가 확장을 할 만한 위치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템플러 끊기는 것까지 생각을 하자 보면은 지금 당장에 또 확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박생현 피트자님 와우 연속 구독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17개월 그 꾸준하십니다. 그 소원 꼭 이루어지시길 네. 바랍니다. 예, 아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기회가 있다면 예. 내년에 가능할 이벤트로. 것 같아요. 네, 중계는 저랑 임성준에서 할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뮤탈리스크 10기 지금 9시 쪽으로 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 물량이 굉장하거든요. 네. 전방위적인 어쨌든 뭐 물량으로 압박할 수 있는 요런 포지션을 잡으려고 조일장 선수가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요. 네. 이제 프로토스는 뭔가 앞마당과 본진 자원에서 조합된 이런 병력을 진짜 바닥부터 끌어모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하이템플러가 빠르게 뭐 잡힌다거나 하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네. 위에서 병력 내려오고 있어요. 와, 이 한 방이 있긴 한 프로토스긴 합니다만 저 뮤탈이 그냥 희생을 각오하고 템플러를 찍어 잡았을 때 그때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숨겨야 돼요.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뮤탈리스크에게 저격당하기 전에 히드라 다수를 좀 녹일 수 있는 전투가 빠르게 열려지면은 그것조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경찰 아빠 딸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드려요. 오, 고맙습니다. 아, 이제 곧 100일이네요. 네, 네. 감사드려요. 네. 여기서 왼쪽에서 들어오는 병력 여기서 템플러
와. 오, 잘 쫓아냈어요 한 번은. 네. 네. 잘 피해가면서 지금은 예, 센터 쪽에다가 파일런을 건설을 해놓고 네. 센터를 기점으로 그냥 센터를 좀 약간 버티는 전진 기반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네. 그러니까 좋은 위치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진돼 있는 그 병력이 후회도 해주면서 위협도 할 수 있는 꽤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러커 준비하고 있고요. 네. 센터 쪽 병력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합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 러커 에그 발견. 오 돌아가는 선택. 근데 이게 예, 과연 이 프로토스의 앞마당이 얼마만큼의 병력이 중요하고요. 오 러커 체력 다 빠졌어요. 러커. 네. 저 독이 남았는데 많이 아파요. 예 러커는 지금은 녹였고. 네. 러커를 지금은 녹였는데 뒤로 돌아갔었던 병력의 양도 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지션에서 이 조합이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진짜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아 추가 멀티를 하는 것을 또 뮤탈스크가 봤어요. 네.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프로토스도 저 뮤탈과 다수히드라가 들어왔을 때 프로토스 앞마당 템플러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뮤탈이 다 끊겼을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러커 여기서 싹 다 체력 다 녹여놓고 알까지! 야, 요 포지션은 야, 장윤철. 예, 굉장히 깊숙한 포지션이면서 상대가 네. 병력을 모으는 약간 랠리 포인트 장소거든요? 네, 뒤로 돌아오는 병력까지 있습니다. 예. 이제는 후방에 있는 저 히드랄 녹일 템플러 많아 있냐예요! 템플러 그렇죠. 한 방 들어왔거든요? 한 방, 한두 방 정도 더 되나요? 네. 와, 두 방! 하이 템플러가 와요. 하이 템플러가 잡히기 전에 어쨌든 스톱을 세 방! 네 방! 하이 템플러 둘이! 와, 이 사방에! 와, 엄청 좋은 타이밍에 지금 합류를 했습니다. 이 전투력이! 예. 전투 그 운영의 장윤철이에요. 네. 오 이거 좀 매섭습니다. 자 네. 왼쪽 히드라를 먼저 빠르게 격파를 하고 자 오른쪽 히드라 언덕 위쪽으로 모들라게 하면 되죠. 야. 네 이 장윤철 선수의 부대 병력들이 네 되게 엄청나게 사실 전투가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처리가 많고 병력을 꾸준하게 네. 찍을 수 있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이런 구도가 되는데 와. 드라군이 버텨주고 있고 추가 병력이 왔어요. 네 질러 딸리고 있죠. 와 참으로 신기한 프로토스입니다. 너무 네 이건 분위기상. 네. 대부분이 저가 이기는 경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와, 진짜 아니 그 많은 부대들 말 그대로 지금 한 방의 매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운영 싸움에서 여기서 보여준 힘, 아 길고 긴 전투를 굉장히 잘해요. 와, 치즈. 와 오늘 초대박입니다. 야, 나 와 장윤철. 이게 첫 번째 경기라서 약간 텐션이 부족한 이런 네. 부분이 제가 중계하면서도 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10만 구독자 기념으로 해서 베스트 경기 뽑았잖아요. 네. 네 거기에 분명히 들어갈 만한 네. 경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오늘 놀라운 경기력을 장윤철 선수의 1세트 경기에서 보여줬어요. 네, 좀 헛손질이 많았던 조현정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력 병력들이 바깥쪽 빠져나가 있으면서 다른 행동들, 뭐 이게 확장을 부순다거나 앞마당을 노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먼저 도착하기 전에 장윤철 선수가 먼저 저그의 그 핵심 네. 지역을 장악해 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히드라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돌아만 다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네. 그 결과 이번 경기 장윤철이 이겼어. 뭔가 와! 와! 현피님! 현피 뜨자니 와! 박사 연계!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내년 현피 때 보자고요. 네, 네. 저기에서 지금 저 사진 속에 나가는 예, 저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날 예. 저희가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현피... 예 대전료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료 받았고 일단 뭐 예, 현피 뜰 때도 좀 네. 텐션을 예,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경기 중 끝났네. 이 세트 대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대결 폴리포이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윤철 선수가 자신만만했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네요. 와 전투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전투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멀티가 취소를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앞마당과 본진 자원에서 쥐어짠 병력으로 무조건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되게 좀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네. 러커를 너무 믿었어요. 그러니까 러커가 변태되는 그 과정에 그 러커가 나오겠지라는 생각하에 저 외부의 병력들이 다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막 들어와서 에그를 막 스톰으로 다 부수고 막 예, 러커 체력 빼주다 보니까 조그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스톰이 이게 또 안 될 듯 하다가 됐어요. 네. 그냥 히드라에게 정타를 계속 맞히면서 뭔가 빠르게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히드라가 어느 정도 남았을 때 두 개의 하이 템플러가 현장으로 이 그 등록이 되면서 상대의 남아있는 잔여 히드라도 그냥 녹여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죠. 네. 예, 기회 포착을 너무 잘했고 그 기회에서 그 기회를 살리는 전투력이 진짜 빛났습니다. 18론 서치. 자, 원 서치가 안 되면 또 이 선포질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고요. 네. 지금 여기서 하나 지금 빼고 12 이후에 네. 앞마당
가져갔죠. 예. 일단 조합 이 저그를 상대로 조합의 강점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에 대한 나름의 좀 깨달음이 있었던 걸까요? 뭔가 견제에만 너무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멀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에 목매달지도 않고 그냥 내가 지금 가장 유리한 부분은 조합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네. 또 들어올 거를 미리 대비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막 때려주고 있었죠. 하나 좀 짓고 장윤철 여기서 그러면 또 파일론으로 또 맞고 그리고 저 이 위쪽에 있는 미네랄을 타고 넘어오는 것을 생각을 해서 계속 저 그 드론이 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 비비기로 자 그런데 오 프로 바다가 잡혔어요. 야 이번에 두기 네 두기가 일단 또 넘어갔어요. 아까보다 나은 상황이에요. 네 큰일 났습니다. 예 네. 어우 지금 취소는 했는데 125 미네랄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들어가서 피해를 좀 줘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고 그 정도로 이 드론을 안쪽으로 기가 막히게 집어넣었어요. 네. 프로브 보자마자 또 이거 하겠지라는 생각에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네. 좋은 타이밍에 막았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의 차이로도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아까 네. 그 프로브가 탈출하지 않고 같이 들어가서 2대2로 먼저 드론들을 잡아내는 상황이 거의 베스트였었거든요. 네. 중계진 형님들 회식 뭐 하시나요? 저희가 시국이 시국인지라 예 지금은 좀 회식을 못하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좀 풀리고 나면 예, 저희가 좀 백신 다 맞고 그러면은 정말 거하게 회식 파티 한번 하겠습니다. 네. 무슨 회식이라도 모든 어떤 회식이라도 네. 사실 안정성이 좀 보담이 예, 맞습니다. 보장이 좀 돼야 하는 거니까 네. 백신 이제 접종이 딱 그 네. 스케줄대로 좀 끝나면은 네. 아마 한 9월달쯤이면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먼저 백신을 맞았거든요. 예, 백신 맞았고 이제 두 분 이제 조만간 맞게 된다고 한두 달 안에. 예, 8월. 예, 8월에. 8월이니까. 예. 야, 또 저글링이. 독이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서 프로바나를 또 잡았어요. 예. 넥서스도 늦고 캐논도 늦다 보니까 좀 위험한 그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저그 쪽에서 승부수를 지금 띄우기보다는 소수 저글링과 드론 쪽으로 가는 걸 잡았습니다. 레오테크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기가 들어가서 체력은 좀 빠졌습니다만 안쪽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버로드까지 들어왔어요. 쭉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늦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보니까요. 네. 저 쪽에서는 열과 넘치죠. 네. 여기 안쪽 계속 봐주고 있고 여기서 1경기를 지금 내준 조혜정 선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갚아주는 그림을 이번 경기에 그려내야 됩니다. 그렇죠. 거의 지금 잡을 뻔한 경기를 놓쳤거든요. 히드라로 압박해놓고 뮤탈도 안정적으로 띄웠고 히드라의 양도 꽤 많았었는데 러커 등장이 좀 늦어지면서 상대에게 기습에 의해서 러커 등장이 좀 늦어지면서 수비가 안 됐었어요. 네. 네. 멀티 견제도 두 번이나 했고 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네. 오, 제일 좋은 위치죠. 진력 입장에서. 1대1! 야. 와, 4킬! 와! 야. 와! 내기 잡고 마무리는 지었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줬죠. 스타게트 올라갑니다. 아둔 원래 되게 부지런한 질럿 움직임으로 상대방의 스텝을 좀 꼬이게 만드는 견제형의 어쨌든 저그전을 보여줬었던 장윤철 선수가 예, 본인의 어쨌든 장점은 잃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을 조합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좀 정말 꾸준하게 뽑는 물량과 더불어서 멋진 전투력을 보였었거든요. 네. 지금도 우와! 예 보면서 보세요. 원래 이런 걸 잘 하던 이런 게 특기였어요. 네. 그런데 이런 거 하다가 자원이 남는 게 단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앞선 경기는 자원도 안 남고 와. 와 이것도 데려갔어요? 헤드헤드 너무합니다. 아니, 너무 잘 때리는데. 헤드헤드 이건 만만해 보이니까 드론들이 마중 나갔던 거거든요. 네. 쉬운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와 지금. 야 이것도 갈렸어요. 물론 반응이 네. 됐기 때문에 빠르게 백업은 오겠지만. 내려오면서 이렇게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이 질럿의 움직임 오늘 질럿의 이 텐션이 예. 엄청납니다. 예. 오. 오. 와, 와, 와. 이게. 그러니까 네. 프로토스가 완전 말린 상태에서 한 개씩 보낸 질럿들은 보통 활약을 못해요. 네. 그렇죠. 오. 야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 예, 질럿이 활약해주고 코세어로 좀 이어가는 요 분위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또 와서요. 야, 그만 좀 와 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지금 와서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다른 질럿보다 좀 칼이 긴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네. 있어요. 거기다가 진짜
이거 자신감이 느껴지거든요. 질럿의 움직임에. 본진까지 또 들어갔습니다. 예. 커세어는 그 와중에 오버로드도 잡아냈고요. 네. 네. 너무 정신없었기 때문에 지금 오버로드도 미리 넉넉하게 생산을 해놓지 못하는 상태였었고요. 생각보다 저글링이 질럿에게 고전하면서 또 드론도 두 개나 좀 잡혔었고 오버로드도 끄는 상태에서 본진 안쪽에 질럿이 들어가서 본진 내부 상황까지도 지금은 확인을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 와중에 앞마당에 게이트웨이 두 개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요. 네. 매우 힘든 경기가 이어졌어야 되는 건데 질럿으로 너무 많은 것을 좀 해냈습니다. 게다가 또 자원이 빡빡한 상황이라서 이 공발업을 처음부터 준비를 할 수가 없었고 지금 어쩔 수 없이 테크 우선으로 적은 자원으로 다크를 빨리 띄워버렸습니다. 네. 저희 하나가 좀 들어와서요. 질럿이 뭔가 정찰병 역할을 너무 든든하게 잘해주고 있고 이게 원다크가 아니라 투다크거든요. 본진 안쪽으로 그냥 걸어서 들어가면서 이게 막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돼요. 자, 네, 다크 하나요? 네. 자, 뮤탈을 본 것만으로도 예, 지금은 좀 좋은 정보를 가져왔고요. 오, 앞마당 드론도 별로 야, 없어요. 아니, 완전 말렸어요, 와, 전부 다. 와, 장윤철 오늘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엄청난데요? 네. 때리던 말던 드론만 그냥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썰어버리는 네. 이런 모습이었고 또 좋은 타이밍에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일하는 일꾼의 상황과 뮤탈리스크 나오는 에, 이 타이밍까지 지금 봤기 때문에 아칸과 커세어 그다음에 캐논 준비해 가면서 뮤탈 쫓아낼 수 있는 이런 네. 구도로 상황을 또 만들었죠. 커세어 지금 4기 자 들어오는 거 대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컬지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칸이 좋은 포지션에서 이 뮤탈리스크와 이제 스커지를 쫓아내는데 중요한 어떤 서포터 역할을 지금 해줘야 돼요. 네. 캐논 하나 깨졌고 아칸 하나 지금 몰아내고 있거든요. 자, 뮤탈을 봤으면서 투캐논 자체는 준비가 이미 안 돼 있었긴 했는데 자 커세어 하나 스커지는 꽤 줄였습니다. 네. 네. 지금 잡아냈고 여기도 체력이 좀 많이 빠져서요. 뮤탈 다음 견제에 좀 힘을 내기에 좀 힘들 정도로 많이 이상했어요. 어 짧아요 팔이. 네 좋은 포지션이긴 하지만 커세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4기나 지금 살아남았기 때문에 뮤탈이 들어가서 프로브를 한 두 차례 빼게 만든 건 이외에 더 큰 손해는 입히지를 못했죠. 네 추가 히드라 생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조율장 히드라 꾸준히 생산하고 있거든요. 뮤탈리스가 들어가서 좀 어떻게든 피해를 줘보려고 했는데 아칸과 커세어에 의해서 정리가 됐고요. 여기는 꾸준히 네, 좀 게이트 늘려요. 프로토스의 문제는 게이트웨이가 조금 늘었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그 쪽에서 꽤 많이 당하기 때문에 진짜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좀 진정시켰습니다. 장민준이. 네 와서 여기는 도기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겠습니다만 커세어가 떠 있거든요. 지금 5기 히드라 다수 여기 캐논 하나가 지어져 있어요. 네. 본진 안쪽에 상대방의 병력 조합과 지상 병력을 사실 꾸준하게 좀 썼기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네. 않았었거든요. 가장 유일하게 좀 이 타이밍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아칸 이후에 하이 템플러 다수 준비가 좀 늦다라는 부분을 네. 좀 제대로 지금 공략하기 위해서 히드라가 올라왔죠. 입구에 있는 건물도 계속 깨지는데요. 히드라는 쭉쭉쭉쭉 올라오고요. 약 스톰 자 만화는 네.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지금 다카나 섞여 있는 게 섞여졌어요. 예, 너무 좀 시간을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좀 시간을 끄는데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여기서는 커세어가 또 오버로드 계속 확인하고 있고 네. 다시 한번 저그는 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통통 비었었단 말이에요. 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병력도 꽤 뽑고 추가 확장을 또 늦췄단 말이에요. 게다가 병력이 지금은 총출동한 상황에서 안마랑 쪽 슬쩍 가보면 저 오버로드 또 잡히거든요. 네. 물론 깊숙하게 지금은 안 가서 발견은 못했습니다만은 아래쪽에 수비하고 있는 병력이 없었어요. 그래도 엄청 위험한 상황에서 다카라가 시간을 되게 잘 끌어줬습니다. 네. 그 와중에 하이템플러는 조금 더 보강됐죠. 위에서 오버로드 한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캐논 완성됐고 네, 스톰은 무조건 있을 거고 다크 한기의 그 명줄이 꽤 깁니다. 아직도 살아있어요. 네. 지금 오버로드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근처에 네. 자 오히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견제 준비? 14시간? 자 추가 유닛을 뽑아놓지 않는 상황이 뭐 최적이긴 한데 지금 앞마당이 비긴 했었습니다만 네. 정보는 없었습니다. 일단 병력이 더 올라오는지를 우선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커세어와 다크 템플러가 나가서 지금은 망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진짜 식은땀 날 수 있는 그 순간을 어떤 그 다크 템플러의 존재감 그 하나만으로 지금은 쫓아내면서 저그가 아주 원하던 타이밍에 어떤 그 공격 타이밍을 살리진 못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다크 하나 들어오는 거 썰려고 아! 진짜로 맞죠. 와 이거 제대로 썰었어요. 네, 그러니까 확장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네. 병력으로 끝낼 만한 타이밍이 보여서 병력 위주로 뽑았던 저그였기 때문에
아 이건 손해가 좀 큽니다. 네. 뭘 해도 참 이 장윤철 선수가 잘 받아 넘기는 듯한 모습이고 이 다크 진짜 안 죽었었는데 장수했어요. 네, 이제 정말 명예롭게 잡혔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위기는 넘겼고 자 일시감치진 뽑아놨던 이 히데라를 통해서 성과를 올리지 못했거든요. 네, 그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뮤탈의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아칸이 준비가 되고 커세어에 또 자원을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발업도 안 됐었고 하이템플러도 많지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타이밍에 히드라가 부대 단위가 넘어가는 게 앞마당 쪽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캐논 완성되기 전까지 다크템플러가 시간을 너무 잘 끌어주면서 물량도 지금 모여서 진짜 큰 위기를 넘겼었습니다. 네. 장윤철이 죽을 때 죽더라도 한둘이라도 살아가자 하면서 지금 자 어느 쪽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입구를 막고 있어요 7시 여기서 하나 오 이거 잡으러 오면 도망가려는 거 아닌가요? 저 왼쪽에 네. 있는 거. 아! 게임 재밌게 하네요. 네, 네. 지금 두 개가 지금 오 두 개 살아요. 아 되게 야구를 것 같아요. 이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 네. 정말 뭐만 하더라도 다크템플러가 네. 나타나고 막 이래서 어 이거 벌써 쳤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아까 그 질럿들 숨 네, 은밀하게 숨어 있는 성공했습니다. 네. 자 센터로. 병력 조합을 이제 슬금슬금 갖춰놓으면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멀티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적으는 좀 체크를 하고 있죠. 네. 옵저터리 올라가고 있고요. 아 투다크 가까스로 941생된 아 투다크가 아니라 투질럿 6시 방향 쪽을 지금은 슬쩍 보고 있죠. 히드라 하나. 네. 아 또 이병력에 의해서 드론이 좀 잡히고 이러면은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미니맵의 이 색깔 빨간 색깔만 보여도 열받아요 저거는. 네, 이 상황에 분명 튄 줄 알았는데 예 좀 네, 여기서 없어진 줄 사라진 줄 알았어요. 또 하나가 살아요 또. 네 여기 잡아야지 이건 그냥 기분상이라도 잡아야 돼요. 원래 이게 잡았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네. 잡아도 열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화나죠. 그 와중에 병력을 센터 쪽에서 빼는 바람에 프로토스는 언덕 위에 더 많은 병력을 올리면서 넥서스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 두 질 러시 뭐 큰 키를 기록하지는 못했어도 아주 좋은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럭커도 다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장윤철 선수가 조합이 갖춰지고 난 네. 이후에 이 폭발력이 터진 선수거든요. 네. 네, 아직은 히드라와 럭커밖에 없다라는 거고 저 언덕 위쪽이나 이 프로토스 앞마당 쪽 공략하는 것 자체는 아무리 병력이 많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점점 이 병력이 추가되고 있는 오우 템플러 숫자 유지. 폴리포이드에서는 다른 맵보다 프로토스가 더 드라군 위주로 부대 편성을 해가면서 네, 언덕과 평지에서 하이 템플러의 어떤 그 능력 태웠어요 그냥. 네, 지금 태우고요. 이게 좋은 생각 같은데요. 보통은 드랍 생각을 안 네. 해요 저그들이. 아. 네.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좀 ASL에서 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여기다 템플러 다수에다가 드래곤들 상대의 병력 조합을 보고 다수의 어쨌든 히드라 병력 구성을 가지고 정면에서 손해보는 것보다 네 드랍 예 빈집을 털어서 그냥 오. 예 본진을 무너뜨리자 이 생각을 지금은 네. 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왔고 이 병력으로 승부 봐야죠. 와 저 로커 배치가 그닥 좋진 않고요. 네. 자 드래곤들 있고 여기 템플러의 스톰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거 좀 막아낼 수 있나요 조일장 네. 이 병력 몰아내 왼쪽 캐피가 누구냐 너무 많이 맞았어요. 자 드라운들이 지금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네, 요런 어떤 그 전투 때문에 사실 대부분 이제 질럿을 많이 섞는 것보다 드라군을 좀 많이 섞는 것을 네. 폴리포이드에서 선호했거든요. 네. 오, 이거 화력 셉니다. 이게 프로토스의 그 앞마당에 랠리 치켜서 내려갔던 그 병력이 네. 얼마 없네요. 네. 자 지금 여기 내려가면서요. 지금 이 본지 쪽도 네. 프로토스가 지금 터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본지 쪽에 막으러 가기에는 네. 병력이 적기 때문에 엘리죠? 지금 전방에 모든 그 투자를 합니다. 네. 네, 좋은 선택이에요. 여기서 지금 끝장전 해야 됩니다. 끝내야 되거든요, 여기서. 뭐 다시 지금은 병력이 이것 이외에 보강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예, 상대방이 어떤 그 정면 쪽에 다수의 성큰이라든가 또 히드라를 준비하기 전에 이 병력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완전히 똑같이 본진을 무너뜨려야죠. 네. 자, 병력 추가가 안 되거든요. 자, 저거는 꾸역꾸역 막아내기만 하면 네. 돼요. 생산하면서 이 병력만 잡아먹으면 되는 거. 이 병력만 잡아먹으면 이제 엘리전으로 자원줄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유리충원이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저원링이 됐던 히드라가 됐던 하나씩 잡으면서 없애면은 추가 병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네, 소모전 해주면 되는 이 병력만 무너뜨리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병력 계속 나오죠.
조일장 선수 병력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고. 와 진짜 히드라가 또 예 이 오버로드를 타고 예. 나왔어요. 와 예. 16분의 전진 게이트. 와 16분의 전진 게이트. 네. 자 여기다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병력 로커가. 지금 막아낼 수 있는 병력이 있어도 약하죠 이게 인구수 때문에. 야 이거 와 진로 한 정도만 더 나온 상황이었으면 본인이 네. 또 확대만 만들었을 텐데. 이 약간의 차 네. 위에서 지금 히드라 지금 내려오고 있고 지금 6시가 돌아갑니다 문제는. 네, 이 타이밍에 한부 되면은 끝났죠. 네. 그냥 이게 예, 하이템플로도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진짜 최후의 프로토스의 병력 이 게이트웨이만 네. 돌아갔어도 돈이 있는데. 예 돌리지를 못합니다. 네 여기 1200 지금 한부대 뽑아야 되는데. 야.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이제 아, 네. 은근슬쩍 준비한 이 유압 네. 때문에 들어갑니다. 지금 정면 싸움은 예 누가 보더라도 알겠습니다만 야. 완성된 프로토스의 조합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확실히 세긴 했거든요. 한방 토수 한방 저그의 대결이네요. 야. 저그 한방이 세게 들어갔어요. 네 본진 안쪽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쓸 수 네. 없는 상황. 게다가 인프라가 다 무너졌어요. 네. 아 이제 최후의 예 드라군 다섯 그 다음에 아카나 하나 자 밀고 좀 들어갔는데 문제는 추가 병력이 못 나온다는 거. 네 그렇죠. 이 병력이 예. 전부라는 거 서로 예 한정판이라는 거. 아 지지 초일장 선수의 한 방이 빛을 발하며 승리 따냈습니다. 어 드랍 기가 막혔네요. 아 진짜 역대급으로 오늘 매치 네. 재밌는데요. 너무 재밌는데요. 예 사실 이제 두 선수의 매치가 조금 더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어, 뭐 선수의 개인 사정 때문에 스케줄이 약간 뒤로 밀리면서 어 약간 좀 이 선수들이 준비할 만한 시간도 분명히 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예 엄청 치열한 경기가 나옵니다. 아, 프로토스는 주병력이 이미 센터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막는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한번 승부 뛰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전방에서의 그 힘은 엄청 났었는데 저그가 또 이 빠르게 저 게이트웨이 쪽을 장악하다 보니까 질러 탐부대 이상을 또 모으는 데까지 실패를 네.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여기서 이제 확장 돌아가고 병력이 나올 수 있었던 조일장 선수가 승리 따내면서요 경기 1대1을 마쳤습니다. 오늘 1경기 분위기 바뀌면서 흔들릴 법도 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찾아오면서요 오늘 재밌는 승부가 좀 이어지겠네요. 1대1의 이제 세 번째 세트 대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세 번째 경기 전장 폴라리스 랩소리입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폴라리스 랩소디 현재 스코어 1대1 오늘 두 선수의 대결 굉장히 재밌습니다. 야 진짜 최근에 이제 뭐 다른 멋진 경기들도 많았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저희가 중계했었던 저그와 아, 프로토스전 중에서 네. 손에 꼽힐 정도로 예 되게 좀 치열하고 멋진 대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월차 쓰기 잘했네. 2분 지나기 전에 승부에서 100개 신청합니다. 바로 받겠습니다. 저희가 좀 보고 나서 느낌 자체가 우선 조일장 선수가 들어와서 빈집 털면서 여기서 큰 이득을 봤고 예. 이번 경기 전장은 또 장윤철이 골랐고 또 저런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저기 수송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속임수로 쓰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장윤철 선수는 빌고 있었을 거예요. 제발 아무것도 들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 잔뜩 들어있어가지고요 네. 본진 쪽에 있는 주요 건물들 거기다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건 파일런이죠. 그러나 돈은 있는데 병력 뽑지 못했어요. 본진 안쪽에 인프라가 다 무너지면서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일단은 힘이 센 상대와의 어쨌든 정면 대결은 당연히 피하는 게 좋죠. 근데 네. 피하면서 데미지까지 지금은 줬기 때문에 조일장 선수의 좋은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게이트를 예약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여기에서 2분 전에 앞으로 지금 한 4초가량 남았거든요. 그리고 정찰을 가냐 안 가냐가 요새 또 네, 하죠. 네. 합니다. 정찰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오고풀. 오 스포닝풀 올라가나요? 자 여기서 누구로 예측을 해볼까요? 예? 예 예측. 100개 아, 미션. 누가 이기냐? 제 생각에는 오늘 네. 장윤철 선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오 그럼 저도 장윤철 가겠습니다. 예. 이번 도전 장윤철이에요. 그러니까 조일장 선수가 평소 저그가 선택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썼기 때문에 잡았던 경기지 그냥 정면에서 힘싸움 제대로 붙어봤다면은 좀 프로토스가 꽤 좋았다고 네. 보거든요. 오 판단님 감사드립니다. 네 판단님 예,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좀 약간 손해보는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럿이 정말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저그와의 격차를 따라잡는 솜씨가 진짜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장윤철 선수의 컨디션이 정말 좋구나. 네. 저그전에서의 자신감이 되게 이제 붙었구나라는 네. 것을 플레이로서 느꼈습니다. 아까 이전 경기에서 질럿 하나가 나가서 여기서 저울링 4기씩 그렇게 한 두 번 예. 잡았죠? 예 마지막에 드론까지 드론까지 잡고 갔잖아요. 예, 5킬 했던 질럿이 있고요. 5킬.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프로토스가 불리한 시작이었기 때문에 저그로서는 그냥 2승 따내도 뭐라 할 말이 없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예, 반타작 했다면 장윤철 선수가 이득 본 거죠. 조일장 선수도 너무 잘했고 한 방에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어 개도 무는 분이 또 15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끝장전 역시 치킨과 함께 본다고. 아, 끝장전은 네. 9세트 경기 연속으로 좀 펼쳐지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뭐 이제 치킨 시켜놓고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아니면 맥주 한잔 하시면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 그렇죠. 딱. 아, 또 이게 저희가 9판까지 하기 때문에 네. 예, 식사를 끝마치실 때까지 저희가 이제 그 리그를 아, 저 중계를 하고 있어서 네. 무언가 이제 간식과 더불어서 혹은 야식과 더불어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컨텐츠죠. 아주 짧아도 2시간 반 이상은 합니다. 그렇죠. 예, 길면 네. 뭐 4시간 반까지 또 가고요. 네. 또 지금은 나와 있는 저글링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오버로드 네. 앞마당에 아무것도 없는 걸 봐서 긴장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 유튜브로만 보다가 처음 들어와서 본다고요? 아, 잘 보고 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질럿 한번 봐도 이제 좀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많은 양의 어쨌든 질럿은 아니더라도 포지셔닝과 컨트롤이 너무 좋으니까요. 네, 이거 한기가 좀 매서워요. 네, 질럿 3기 저그링 6기. 네. 프로브가 본진 쪽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지금 빠지고 있고요.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3질럿에 원프로브로 자리 잡아놓고 상대방의 한 부대 가까운 저글링을 좀 녹여보겠다라고 자진해서 현장으로 왔는데 그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하나 지금 또 오다가요. 예. 요. 보였던 것 같아요. 예, 네. 비수팬님도 100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아, 팬가입 해주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밤 제 꿈에 나와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네. 자, 여기 질럿이 바로 안 나오면 어? 나왔다. 와! 네, 그냥 타이밍. 보란 듯이 나왔습니다. 네, 보란 듯이. 네. 네. 비수팬님의 이제 또 팬가입도 있으셨는데 약간 비수의 향기가 나는 네. 네, 장윤철 선수의 오늘 네, 질럿의 움직임입니다. 김태경 선수의 그런 움직임, 날카로운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그전에서 네. 킬수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저그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가능한 시작인데 드론 추가 자체를 쉽게 못하고 있었죠. 네. 아, 무시가 아니라 뭐 꿈은 꿈일 뿐이죠. 네. 뭐. 꿈은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응원은 네. 할게요. 그래서 그 꿈에 네. 저희가 뭐 어떻게 맘 먹는다고 는 나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꿈은 꿈으로 간직해야죠. 네. 예, 현실이 되면요 더 좋겠지만. 와, 또 1대1 구도예요. 저글링 네. 열받아서 도망갑니다. 오. 아니 그 위치로 상대방을 좀 끌어들인 듯한 모습이기도 하고. 아, 오. 와, 저 미치게 만드네요. 아니 드론이 이제 막 절로 붙은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거 미치게 만들어요. 미네랄 맛도 못 봤는데. 네. 야, 그냥 또 잡아버리고. 태어나자마자 맞아 죽었어요. 질럿 3개 불운하죠. 네. 자, 그리고 또 센터 있던 질럿들도 활동 시작. 네, 여기 하나. 자,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나마 좀 두 개 좀 때리면서요. 더 이상 피해는 안 보고 좀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예, 질럿이 계속 오버로드 시야 밖으로 막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 저거닝이 되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죠. 게다가 저 나가 있는 질럿들 모르고 있어요. 예. 예, 이건 저거닝이 아, 여기서는 안 되겠다. 다음에 보자고 갔는데 자, 강에서 저 들어옵니다. 드론 뽑는 네. 타이밍이었는데. 네. 저 돌리면서요. 어어? 또 기회 보면서 지금 툭툭 이 질럿 찌르기가 좀 매서워요. 네. 아프게 들어갑니다. 저글링은 다 전진 배치돼 있고 추가적으로 생산된 저글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양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도 반응이 빨랐기 때문에 발업도 돼 있었고 지금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지 더 많이 잡아낼 수 있는지. 아, 왼쪽 또 뛰어요. 이건 와, 또 가요. 이건 이렇게 화려한 플레이가 다 네, 이번에 좀 내기.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글링들. 그렇죠. 12시 집밥. 네. 아, 정말 새나죠. 세상에 나쁜 저글링은 없다. 진짜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거 너무 바빠요 지금. 예. 아, 또 와! 이거 네. 이런 소리 나올 만해요. 이번에는 자, 그래도 예측은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이 분주이 좀 쫓아가면서요. 네, 예측을 했어요. 어쨌든 앞마당 쪽에 기습적으로 질럿 찔러 넣으면서 그동안에 모인 저 질럿을 가지고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위치가 딱 9시 쪽이었기 때문에 저글링이 따라왔는데 그렇죠. 참 네. 곱게는 안 죽습니다. 어우, 데려갑니다. 여기서 몇 기 꼭 데려가고요. 해철이 사이에서 막 싸우고. 네. 추천 제차 꼭 해야 되나요? 네. 꼭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네. 저희 뭐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오신 분들 예, 컨텐츠 함께 하면서요. 예, 선수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응원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게 숨어있네요. 오늘 네, 질럿들이 예, 구석이 바뀌어있어요. 약간 틈만 보이면 숨어있습니다. 예. 뭐 닌자처럼 예. 어디 지붕에 막 숨어 있는 예. 것처럼 여기저기 막 미네랄 지붕에 다 숨어 있는 질럿들이에요. 어우, 거의 뭐 여기서 뭐 잊을만하면서 들어와서 때리다 보니까요. 네. 저거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엄청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좀 냉정을 좀 찾아야겠다라고 이런 부분에 약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경기가 진짜 안 풀리거든요. 네. 커세어가 들어가서 나오는 병력들 확인하고 있고. 예. 좀 열받았지만 침착하게 잘 막았어라고 지금은. 칭찬을 해도 되는 조일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9시에 등장하는 질럿들 또 와요 이게 좀. 이건 이 그러니까 손해 없이 막더라도
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걸 보자마자 이제는 이건요 기분의 문제예요. 게다가 컨트롤도 하거든요. 또 잡았어요. 컨트롤도 해요. 야, 잘 뺐습니다. 오오오오오. 자, 근데 죽었어요. 하나 좀 잡아냈고 좀 여기 체력 빠진 거 하나. 네. 돌아가면서 아예 신경 쓰기 싫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또 아, 와. 팔이 좀 늘어났다면 잡을 수 있었는데. 네. 그나마 좀 하나가 살았고 컷에 또 이런 멀티태스킹이 안 당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일장 선수도 네. 발업까지 또 이어갔고 칠러트 달리고 있어요. 또 갑니다. 그래도 병력 배치가 돼 있거든요. 예,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질럿들에 의해서 게임이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침착하게 잘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동으로서 좀 다시 조일장도 진짜 차분한 선수거든요. 네. 웬만하면 안 말리고 상대의 전략에 잘 말리지 않고 네. 엄청 차분하게 수비력을 보여주는 이런 선수인데 네. 이 장윤철 선수를 좀 흔들기 좋아하는 오. 선수잖아요. 그래서 스타일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탈출로 만들고 와 이렇게 되면은 와 가두리 양식으로 네. 지금 질럿들 잘 잡아준 거죠. 네. 오버로드도 최대한 지금은 살려가면서 질럿도 지금은 쫓아내는 이런 분위기였죠. 스포를 아예 건설을 해가면서 상대가 발업된 질럿으로 이쪽을 찌를 때 오버로드 사냥당하는 것까지 미리 미연에 방지를 했기 때문에 커세어 둘이 돌아다니면서 오버로드를 더 학살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게이트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다시 8게이트 저곳 쪽에는 해처리를 늘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워낙 귀찮게 하니까요. 진짜 여름날에 모기 같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예, 어디선가 왱왱 나타나면서 모기를 잡았다 싶으면 또 어디선가 나타나고 네. 이러면은 밤에 잠을 못 자면 그거 네.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는 그냥 손으로 어디 있을 때 잡으면 그만인데 여기 나오는 이 모기는 싸워요. 예. 싸워서 물어서 아, 피도 빨리는데 또 싸워야 돼요. 네. 아 진짜 예 여러 가지로 짜증이 밀려오죠. 예 신경 쓰이는 게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를 압박해서 가둬놓는 게 네.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시간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인고의 시간을 조일장 선수가 보냈죠. 네 최상급의 질러 컨트롤과 또 이 판단 그리고 움직임들이었기 때문에 적으로서는 진짜 완전히 망해도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봤는데 정말 굳건히 잘 버텼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추가 확장 하나만 더 가져가면 적으로서는 당분간 뭐 무서울 게 없겠고요. 어? 이거 10시 이후에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지금 주셨는데 저희는 계속 갑니다. 네. 예, 뭐 저희 끝난 시간이 없어요. 네. 계속 갑니다. 끝날 때까지. 질럿을 정말 엄청 다수를 뽑아서 뒤로 돌렸습니다. 상대가 들어오는 것은 다크 템플러와 더불어서 하이 템플러로 수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요 이쪽에 방어 인테리어가 네. 너무 은밀하게 와요. 예. 예상도 못했던 거예요 이게. 이게 네. 질럿이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고 진짜 어디선가 소환되는 듯한 이거 스타 원 아니야? 이런 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오. 어딘가에서 구석진돼서 막 소환되는 듯한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오. 그나마 이게 본진 쪽에서 추가로 나오는 히드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네. 막 이제 없었더라면은 이 본진 네. 때만 됐겠습니다. 본진 난입 허용했었으면은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네, 히드라 지금 다수가 좀 들어와서 그래도 네. 이 상황을 좀 정리하고 있긴 합니다. 이러면서도 좀 불안할 거예요. 또 무슨 병력으로 또 날뛸까라는 네. 생각에 와 이거 기동력으로 지금 점사로 잡아주고 있어요. 네. 와 질럿들. 야 이게 질럿들이 움직임 보세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확실히 네. 봐도 거의 돌았어요. 정말 그 정도로 네. 이 자신감이 지금 넘치는 상황이고 텐션 보세요. 오늘 질럿 텐션. 그 질럿으로 이제 여러 번 그런 막 잠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마치 다크처럼. 그런데 그러니까 적으로서도 여기저기 그 대응 자체가 좋았었기 때문에 진짜 잘 막아냈습니다. 히드라가 추가적으로 정말 좋은 타이밍에 본진 쪽에서 흘러내려오지 않았으면은 질럿의 대다수가 본진 안쪽으로 그냥 뛰어 올라가면서 진짜 쑥대밭이 말 그대로 됐을 네. 뻔했는데 생산되는 어쨌든 히드라와 복귀되는 히드라로 질럿 다수였었지만 그 병력은 막아냈어요. 네, 이제는 드라군들 게이트는 다수가 늘어났고요. 병력 추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 병력들이 도대체 어느 구멍에서 새어나오나 막 신기할 것 같아요. 맵은 2인용이고 사실 4인용 맵에 비해서 큰 맵도 아닌데 그 시야를 적의 시야를 제한해놓고 너무 잘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게이트 다수 늘렸고요. 네. 일단 그 숫자도 확인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질럿들을 소모해주면서 템플러와 드라곤 위주로 찍어냈습니다. 네. 넘치는 자원을 최대한 소모시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게이트웨이가 평소 8게이트보다 더 많아요 지금. 오. 앞마당 쪽에도 게이트웨이가 하나가 더 있고 네. 본진안 쪽에도 지금 게이트웨이 다수가 8게이트 이상 올라간 걸로 보이거든요. 폭발적으로 견제하면서 쌓인 물량을 그냥
싸인 어쨌든 자원을 좀 폭발시키면서 상대가 히드라 병력 위주로 와. 모을 때를 공략하겠다라는 네. 생각. 네, 여기만 9개 10게이트. 네. 10게이트는 보통 선택을 안 하죠. 이미 8게이트만으로도 아주 오리는 아니지만 이 병력 위주의 플레이를 한다는 것을 예상을 하는 예고를 네. 하는 건데 10게이트는 선을 넘은 겁니다. 네. 네. 그 정도 병력 양을 끌어올리면서 피해를 줄 생각이거든요. 다른 어떤 그 유닛으로 네. 변환하기 전에 그러니까 히드라 다수만 존재할 때 싸움을 걸어서 경기를 끝내겠다 이런 의도가 진짜 다분하죠. 네, 타이밍 잡았습니다. 네. 지금 가요. 러커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뮤탈 이제 떴거든요. 네. 뮤탈 나온 상황에서 그 전에 스톰을 최대한 사용해야 됩니다. 네, 두 방 들어간 상황이고요. 템플러 점사 템플러 불만아 불만아 아 여기 한 방 자 두 방 한 방 더 있어요. 없는데. 예. 자 추가병력 나오네요. 어 아래쪽 질러 달려요. 네. 저거는 병력이 없어. 이 타이밍 러시. 예. 자 추가 뮤탈. 마지막에 네. 한번 떨어졌었던 스톰 한 번이 좀 아프게 들어갔는데 좀 치고 빠지면서 예, 계속해서 이제 상대방의 병력과 소모전을 바로 이 공간에서만 만들면 네. 됩니다. 저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도 나오는 병력 가지고요. 이 병력 몰아내면 되고 지금 템플러가 없거든요. 네. 다리 쪽은 건너오지 못하게 빠르게 건너오지 못하게 히트라로 지금은 장악을 해놓고 네. 예, 상대방의 이 드라군 주력 병력만 밀어내면 다시 이 병력이 이런 조합이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확장기 쪽으로 몇 킨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와, 또 히드라들의 대응도 너무 빨라요. 와, 이거 미리미리 이제 내성이 생겼어요. 다리는 못 건너온다라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네. 드라군까지 포함된 가스가 들어간 한방 병력을 상대로 뮤탈리스크가 기가 막히게 뜨면서 결국 하이템플러를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했기 때문에 히드라에 추가되는 양으로 막았습니다. 네? 와, 이건 만약에 러커를 준비하는 상태였다면은 위험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때마침 바로 앞에서 이거 몇 초 차이였어요. 뮤탈이 네.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 못 막았다라고 봅니다. 뮤탈 지금 나왔고 그 타이밍 계산 네. 그 나오는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뮤탈리스크랑 뜨면서 병력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 뮤탈 때문에 쓰지 못하는 템플러의 사이닉 스톰이 뭐 최소 두 방 세 방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두 방 세 방이 현장에 제대로 뿌려졌었으면은 그 히드라 숫자는 당연히 좀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었고 네. 추가되는 어쨌든 질럿에 의해서 본진 돌파까지 아마 가능했었던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신의 앞마당 다리 쪽에서 잘 막았습니다. 네. 센터 확장까지 좀 늘려서 지금 자원 채차고 있는 장윤철 선수고 뮤탈리스킨 10기입니다. 예, 10게이트였었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막힌 건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네. 확장 자체도 지금 많이 늦었고 추가 확장 자체가 저그는 빠른 편이었었거든요. 프로토스에 비해서. 어우. 저 오는 건 미리 예측하고 어우. 아. 뮤탈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격에서 어쨌든 선택권은 와. 저그에게 있고 템플러 지금 4기가 무력화됐어요. 네. 저 여기선 1, 2업 돼 있는 상황인데요. 진짜. 컨디션 장윤철 와. 선수가 좋아 보이는데 조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일정 선수의 또 이제 시그니처 유닛 이 조드라로 이번 경기 네. 밀어버리면서 승리 따냈습니다. 승자가 열받는 와. 예, 진 쪽이 오히려 신났었던 그런 재미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같이 저희 승자가 지금 또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전에 뭐 저희가 반대로 예측했으면 맞추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는 거의 뭐 맞추지 못해요. 진짜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요. 예, 예측만 하면은 정말 분위기 좋았거든요. 컨디션이 좋아 보여서 예측을 하면은 또 그 선수가 항상 집니다. 네. 예, 서로 간에 뭔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런 반대 상황이 나오는데 여튼 뭐 경기력은 너무 두 선수 모두 다 좋아 보이고요. 네. 네, 이후의 경기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2대1이에요. 그래서 이 좀 조일장 선수 이게 수비를 할 때는 그러니까 저그가 수비를 할 때는 왠지 그 수비를 하는 그런 장면 자체가 와 대단하다 이런 표현하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중간에도 한 두 번 정도 조일장 선수가 잘 막았다라고 또 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네. 보통적으로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이미 시작해서. 맞습니다. 그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10K에서 병력 뽑아 들어간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뮤탈리스크가 나오면서요. 네. 와, 그 상황에서 예, 여기서 템플러 몇 기가 더 있었으면 또 다른 분위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그걸 막아내면 승리 따내네요. 그렇습니다. 조일정 선수도 그리고 이제 초반에 진짜 짜증나는 질럿 러쉬를 너무 평정심을 가지고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노련하게. 루돌프님 감사드리고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트 대결 어센션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센션 조일정 선수 2대1 앞선하고 있고요. 장규철 선수 입장에서는 질럿 가지고 들어가서 신을 내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졌어요. 예. 스코어상은 빌립니다. 예. 제가 만약에 장윤철 선수였다면은 졌더라도 웃을 수 있는. 예. 그래도 자신의 그 질럿 컨트롤 혹은 뭐 질럿을 활용한 그런 능력을 보여줬었던 좋은 경기였다고 봅니다. 네. 오늘의 회식 메뉴는 저희가 뭐 진짜 먹을 수만 있다면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장어. 장어에다 이제 예, 또 예. 한 1.5마리 먹고 왔죠. 먹고 왔어요. 예.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그 이제 간장 소스 된 거랑 아니면 좀 양념 소스 된 거 딱 이렇게 네. 부어서 싹 먹고 소금구이 대부분 양념구이 이런 식으로 예, 먹잖아요. 예. 예. 여름에는 진짜 장엄한 게 없죠. 아, 최고의 보양식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추어탕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추어탕, 장어 이런 게 이제 여름에는 되게 좀 힘이 나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비지죠. 야, 비지도 물론 좋아하고요. 아유, 비지는 1년 365일 네. 사계절 음식이고요. 네. 비지는 뭐 제 인생에서 빼놓을 맞습니다. 수 없는 진짜 그런 어떤 그 음식이고. 성춘이 형 돈 쓸 곳 많죠. 돈 들어가는 곳 많습니다. 네. 네. 뭐 사는 게 늘상 돈이죠. 네. 그렇죠. 예. 네. 네. 해선의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 10개초 노동살. 네. 제가 장어와 묵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장묵? 묵밥에다 먹으니까 눈이 돌아갈 정도. 네, 아, 네. 그 장어의 힘을 그러니까 오늘 오로지. 보니까 예. 눈이 살짝 돌아갔어요. 그 이유가 바로 장어와 묵밥 아닌가. 예. 와, 장묵 쉽지 않거든요. 네, 장어와 묵. 또 이게 다 둘 다 시원한 음식이잖아요. 네. 이게 한방학적으로 보면은 그 장어가 약간 찬 기운을 가진 예,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여름에 좋다 이런 네.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또 이 묵도 보면은 사실 뭐 따뜻하게 겨울에는 먹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찬 음식이기 때문에 네. 예, 둘이 또 조합이 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보양식을 와 종수님 아 이제 팬가입해 주셨네 너무 감사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종수님. 예. 와 그리고 버거킹 중독자님 아, 진짜 와 햄버거의 왕이죠. 예, 버거의 왕은 진짜 예, 버거킹 말 그대로 버거킹이에요. 아 저분이 버거 중에 최고의 버거예요. 아 제대로 알고 계시네. 예. 일단 이 우리에게 딱 맞아요. 킹이잖아요 사이즈가. 네. 아우 진짜 뭐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늦었지만 10만 축하드리면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쏴주신 발풍선 전액 저희의 사비로 쓰여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어 회식비로 쓰일 수도 있고요. 네. 예, 저희가 고기 파티를 할 수도 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분들의 그 관심들, 성원들. 풍을 5천 개 충전하셨다는데 예, 확인시켜 주십시오. 저 아, 진짠가? 야피님. 네네. 아, 감사드려요. 잘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즐겁게 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엔 저희가 먹방도 한번 준비해가지고 장어로 한번 가볼까요? 진짜로 진짜로 예. 장어를 관으로 시켜가지고 관으로 예. 터지게 먹는 거. 장어 진짜. 덮밥 같은 거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아우 좋죠. 햄버거도 좋죠. 괜찮습니다. 네. 네 햄버거에다가 장어를 같이 먹죠. 예. 뭐든 다 가능. 햄장 이게 서양과 양방과 한방의 만남. 야. 예 양방 서양과 이 동양의 만남. 네. 예, 이런 어떤 미션을 거죠. 조율장이 이기면 5천 개 쏘시겠다고. 조율장이 이기면요? 저는 조율장이 이길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이번 경기는 조율장입니다. 예, 원래 처음 딱 만났을 때도 이 선수 STX 출신이잖아요. 외모가 일단은 두드러지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 뭐 김유란도 있었고 아. 정말 좋은 기라성 같은 우승자 출신의 저그가 있었습니다만은 에이 그래도 저는 네. 저는 조율장이었어요. 예. 집에 가면 항상 보고 싶었던 선수가 조율장이었습니다. 조율장. 예. 네, 조율장 사진첩을 제가 갖고 다녔어요. 예, 조율장을 좋아해서. 예. 그리고 이제 곰라인 중에 최고도 조율장. 아유. 일장곰이죠. 여름 뭐 재훈 무슨 여기서 뭐 이장 상우곰 재훈곰 아유 그 곰 시리즈 다 예 다 예. 사냥당했고요. 예. 사냥당했고 예. 마지막 남은 유일한 예. 곰이에요. 예. 제가 방송 대회 그러니까 아마추어 때 가장 먼저 출전했던 게 팀플 경인 방송 팀플 대회인데 네. 그때 저희 팀 이름이 곰 사냥꾼이에요. 와. 네. 그 전부 다 몰락했죠. 다 사라졌죠, 지금. 네. 일정 곰은 남았는데. 그때 같이 나왔던 친구와도 의절을 했고. 네. 네.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이제 조일장 선수는 남아 있다. 남아 있다. 현장에서 또 좋은 플레이 그렇죠. 보여주면서 네? 저는 다음 시즌 우승 조일장이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이디 보세요. 저희가 지금 후원했던 EM택 중계진 예. 히어로 나와서 광탈했어요. 그래도 네. 조일장 선수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크게 활약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곰은 네. 보기만 해도 세 보이고 네. 네. 몸에도 좋지 않나요 혹시? 맞습니다. 한번 좀 예, 몸에 뽑아줘. 보호해야죠. 보호해야죠. 예, 뭐 어떻게 장어 먹더니 이제는 뭐 예 모든 게 다 보양식으로.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저거 스파이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웅담 말고도 몸에 좋은 거 많거든요. 네. 네. 안 돼요. 지켜야 돼. 자 여하튼간에 어센션에서 장윤철 선수가 진짜 멋진 수비 한번 ASL에서 보여준 적이 있었죠. 네. 네. 정말 시종일관 밀어붙였는데 예, 그 대상이 아마 그 조일장 선수였을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멋진 플레이를 보였었던 그런 전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좀 자신감이 장윤철 선수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보고요. 또 노정차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그 원질럿 상태에서 넥서스를 짓고 지금 질럿도 많이 나오면서 공업도 빠르고 예, 추가적으로 이 건물을 운영할 때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베스트 컨디션의 상태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추가의 처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캐논 네.
큰일 날 말씀을 하시네요. 경찰 아빠 딸님이. 네. 곰은요 사람을 네. 찢어요. 예. 아주 중요한 얘기. 그 사실을 관과하고 계신데 테이저건은 사람한테나 통하는 거지. 곰한테 네. 테이저건 쐈다가는 네. 예, 그냥 찍힙니다. 그렇죠. 네. 곰 조심해. 네. 실제로 곰을 돼. 만나게 되면은 진짜 조심해야 움직이지도 돼. 못할 거예요. 무서워서. 네. 엄청나죠. 그럼요. 예. 아, 진짜 코헤 채채동님 반갑습니다. 네. 자, 코세오로 슬쩍 보고 있고 앞선 그 세 경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지금은 또 경기를 준비를 했었죠. 장윤철 선수가 네. 질러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조금 더 앞마당과 공발업 타이밍을 좀 최적화하기 위한 준비를 좀 미리미리 좀 했었어요. 네. 절정 선수는 지금 트리플에 일꾼 붙여놓고요. 네. 질러 내려옵니다. 대부분 이제 죽은 척하면은 진짜 죽거든요. 그 사람은 진짜 뭘 해도 살았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네. 네. 지금 스컬즈 통해서는 계속 보고 있고 여기도 대기 중이에요. 네. 번호표 나와라 기다려요 지금요. 오! 안 뽑아. 안, 네. 생산 안 해. 이런 취소. 예, 잡았나요? 잡았나요? 예, 잡았네요. 없어졌는데요. 예, 잡았나 보네. 아, 그러네요. 기록을 예, 하는 편인데. 예, 잡았어요. 저게 운이에요, 운. 저 지역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코너가.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요. 오. 이거 들어오는 것도 뮤탈리스트 정리하고 있고. 예. 박후의 질럿이 왔는데 예. 성큰을 지금은 아끼지 않고 건설해주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아. 성큰 안 짓는 적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독이가? 아 양방향으로 지금은 두 군데가 지금 뚫렸기 때문에 네. 질럿이 때려서 죽일 때까지 이건 드론이 좀 혼이 나고 있고. 야 여기 좀 정원님 보내면서요. 아 자원 쪽 두 군데. 조일정 선수 또 차분함 하면은 진짜 두말할 예. 필요가 없는 정도의 수비력을 가진 선수인데. 경력 보내면서요. 그래도 네. 예. 그래서 견제하면서 지금 넥서스를 펴버렸거든요. 네. 자 여기서 시간 끌리게 되고 저그가 지금 복구를 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게 된다면 저 지역 완성돼 버립니다. 네. 이게 앞선 경기와 또 약간 패턴이 달라졌어요. 질럿으로 예, 조금 이제 아까는 처음부터 좀 질럿을 뛰게 만드는 빌드를 뭐 구게이트부터 출발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 맵에 딱 어울리게끔 질럿으로 한번 들쑤셔놓고 네. 다른 때보다 트리플을 더 빨리 가져갔습니다. 질럿으로 이제 들쑤시면서 상대방의 조합은 알았기 때문에 아칸 바로 준비했고요. 네. 이게 그래서 이 좀 정찰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최적화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거의 투게이트 상태에서 트리플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칸 하나 만들고 있으면 넥서스 찍고 있었어요. 네. 야, 진짜 그 초반에 뛰쳐나가는 어쨌든 처음 외출하는 6질럿, 8질럿 이런 게 워낙 강하니까 거기에 좀 에너지를 수비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빼앗기는 가운데 상대 병력 조합에 딱 맞게끔 만약에 히드라가 많이 보이면은 당연히 하이템플로 두 기를 먼저 준비를 했을 거고 네. 상대 뮤탈이 좀 눈에 보이니까 아칸 하나 딱 준비해 놓으면서 캐논 두 개 받고 커세어 뽑아주면서 트리플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순조롭게 이루어졌었어요. 와 이거 저그가 병력을 통해서 저 지역을 뚫려고 하다가는 이건 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확장을 들어가던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네. 정보가 없잖아요. 프로토스의 병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수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신경도 못 썼는데 또 질럿이 하나 전진 배치되면서 상대가 뮤탈을 더 추가해서 뽑았고 스커지 다수로 본진 안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흔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또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들어올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좀 들어가죠. 근데 캐논을 좀 아꼈어요. 네. 루아르님 50개 감사드리고요. 템플러 녹았고요. 네. 네. 지금 들어온 상황에서 여기서 본진 쪽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포트 입장에서. 네. 네. 지금 방위로. 루아르님 감사합니다. 네. 커세어도 어느 정도 쌓인 데다가 한 6기 정도의 커세어에다가 아칸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들어와도 사실 캐논에 의존하는 것보다 그 자원을 그냥 게이트로 환산하자 이 생각을 지금은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네. 와중에 이쪽이 수비 라인이 약간 부실하긴 했었었거든요. 아 근데 아칸 하나의 존재감 때문에 네. 스커지가 아주 폭발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6기 예, 적으로서 많이 피곤해졌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프로토스가 너무 빠르게 트리플을 만들어버리는데 성공해야 버렸기 네. 때문에 당분간 좀 괴로울 것 같아요. 이게 레어 단계에서 과연 승부를 볼 수 있나도 싶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뮤탈리스크로 자 들어가서 여기 앞마당 왔다 갔다 하면서 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 위치 지금 잡았고요. 네. 하나하나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자 보내면서 여기 물 위는 아칸이 따라오지 못하는 네. 공간이니까 저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신경 쓰이게끔 만들어주면은 좋은데 가만히 맞고만 있지 않습니다. 한번 긁었기 때문에 반응을 했죠. 저그가 네. 이승 원조 쌈밥님 10개 감사드려요.
역시 네. 쌈밥은 네. 예, 이승원조죠. 네. 이승원. 이승원하고 이 네. 조쌈밥은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지면 안 돼요. 네, 안 돼, 안 돼. 약간 욕같이 느껴졌거든요. 네, 이승원조 쌈밥입니다. 이승원조 쌈밥이지 네, 이승원 아, 아, 안 돼, 조쌈밥은 아닙니다. 네. 예. 어. 야. 어? 오. 자, 스톰으로 잡아야죠. 스쿼지는 네. 스톰으로 퇴근길에. 아, 이거 막 낳는 거 보세요. 미안해요. 네. 스톰 맞을까 봐. 오. 그러면 커세한테라도 맞아라. 이러고는 살짝 때렸고. 닭 하나 좀 나가거든요. 아, 이 두 선수 너무 경기 너무 재밌는데요. 국자님 50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두 선수의 그 심지전이 여기서? 내가 바로 두 손의 국자다. 네. 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서 스컬지를 통해서 좀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커세와 양도 꽤 되고 오! 미리 쐈어요. 여기서 오버로드 끊어주고 유탈에게 습격 안 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은 병력의 포지션을 확인을 하고 있죠. 네. 계속 예, 상대방 병력의 움직임을 읽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 조금만 머뭇거렸다가 바로 스커지가 날아옵니다. 네. 눈치 싸움 계속돼요. 예, 이게 돌파 자체가 저걸가 힘으로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좀 추가 확장 가져가지면서 하이브까지도 예, 무조건 넘어가야 될 것만 같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고요. 추가 멀티하면서 좁은 길 쪽에 히드라 배치 모독에 소로의 이제 병력을 또 일부 배치를 해놔서 좀 신경 쓰이게끔 만들었네요. 네. 오, 이거 한 방 좀 아프게 들어왔네요. 오, 두 방 날카로워요. 네. 안박자 빠르게 뭔가 이제 상대가 병력이 저그가 병력을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조합을 갖춰놓고 계속 한 타이밍씩 빠르게 추가 멀티를 프로토스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그도 뭔가 이제 뮤탈스크를 가진 시점에 추가 멀티가 성공하기도 했고요. 네. 예. 여기 좀 독이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8시 쪽 그 아래쪽 자원줄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늘리고 있어요. 자원. 오오 국자님 이수원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야, 국자님 진짜 폭풍 감격했습니다. 네. 저희도 e스포츠계 국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잖아요 국자는요. 뭐 물론 그냥 마셔도 되는데 그러다가는 예 되어요. 네, 그렇죠. 예. 네. 다른 대회에서는 우승함은 그 국자를 줍니다. 네, 그런 데에도 국자. 있어요. 후라이팬 주는 데도 있고요. 예. 그러네요. 예, 후라이팬. 아, 후라이팬을 국자로 네.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국자도 있어요. 국자 따로 있고. 예. 아, 거기. 예. 아, 그쪽, 그쪽. 예. ATS 그쪽. 예. 국자 후라이팬 다 있고. 네. 저희 네. 이제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쪽에서는 황금 황금 자를 줬었죠. 네, 황금 예. 자를 줬었고, 아 네. 진짜 후라이팬 줬어요. 예, 백은 후라이팬 줍니다. 그렇죠. 예. TFT는 예,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국자를 예, 국자를 주고요. 지금 여기서 다크는 끊어냈어요. 멀티는 맞췄고 이제 유닛 아. 조합도 슬금슬금 갖춰졌거든요. 네. 아, 박상현 캐스터님 왜 시그니처 풍이 없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어요. 예. 한 830개쯤 예. 이제 충전을 하셔서 예. 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있긴 합니다. 네. 좀 오늘 단가가 높아요. 네. 네. 오늘 좀 시착과 동시에 우리 현피님께서 기가 막히게 한번 쏴주셨어요. 자, 센터 쪽으로 병력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지금 저월링들 배치가 돼 있거든요. 예. 일단 프로토스도 이덱을 채우는데 시간을 좀 보냈죠. 예, 그래서 저그의 그 업그레이드 수준이나 이 테크 수준을 또 확인해 봐야 되는 때인데요. 네, 임성춘 짜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짜장님 네. 잘 오셨어요. 임성춘 장짜장. 네, 감사드려요. 네. 여기서의 싸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사이드를 미리 염두에 두고 예, 히드라 쪽 개발보다는 그 저글링을 위한 그런 업그레이드 쪽으로 좀 돌렸던 것 같고요. 럭커까지. 일단 계속해서 어슬렁거리고 있죠. 조합은 일단은 갖춰졌고 인구수도 200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하이브급 유닛이 등장하기 전에 사실은 스톤까지 막 뿌려가면서 상대방과 싸워주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기도 하거든요. 예, 프로토스의 자원을 좀 업그레이드 쪽에 많이 예, 좀 썼네요. 예, 3 챔버를 구동시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 이게 코세어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또 발이 묶이거든요. 네. 커서 좀 내기 한기는 많이 아파요. 네, 보호자의 어떤 역할도 해야 되고 멀티 쪽을 사실 수비하는 역할도 커세어가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저렇게 끌려 들어가서 잡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러커 배치가 좀 돼 있고 저희도 아까 전 말씀드렸는데 못 먹는 음식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먹어. 이건 좀 제거하면서 올라오나요? 드래곤들이 있어요. 저울링 붙이고요. 겉부분만 이렇게 또 이 잡아먹는 건 괜찮죠. 안쪽으로 스피드 들어가기 좀 힘들겠고요. 네. 네. 템플러 점사.
뚫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가 확장을 안 주는 상황. 그러니까 빨간정으로 지금 5시 방향을 다 찍어놨지 않습니까? 네. 이 주력이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기만 하는데요. 이게 병력량이 좀 꽤 됐거든요. 위에서 내려옵니다. 예, 너무 지금은 템이 예, 없어요. 네. 예. 약간 좀 애매하게 싸우면서 예, 병력의 어쨌든 조합은 갖춰졌었습니다만은 스톰을 다섯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 각계격파! 오! 이미 주력 드라군이 포함된 병력의 양은 좀 줄었습니다. 네. 네. 이거 좀 많이 잡혔습니다, 지금. 약 두 부대 넘게 그냥 공짜로 혼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스톰만 그냥 간략하게 쓰고 사실은 빠지는 이런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퇴각이 좀 늦어지고 상대가 스톰을 사용할 만한 하이템플러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저글링과 히드라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려오면서 상대의 조합을 지금은 깨는 데 성공을 했어요. 네. 자, 지금이 적으로선 찬스죠. 확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병력 줄여놨으니까요. 네. 여기서 늘리기 위해서 우선 4시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 질런 4기가 있어요. 해처리 두 군데 지금은 펼치면서 하이브테크의 어쨌든 예, 유닛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네. 뭔가 여유가 됐을 때는 사실 저그는 이 시점에 드랍 개발까지 완료를 해서 저글링을 주력으로 상대방 본진 안쪽에다가 막 떨구고 또 멀티 쪽을 디팔러와 함께 들어가고 이런 식의 게릴라 전도 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오. 조선의 국장이 언제 한번 오시면 짬뽕 대접하겠다고 아유, 감사드려요. 예, 짬뽕 진짜 좋아합니다. 네, 네. 저희 진짜 짬뽕 좋아하거든요. 네. 와, 또 저그 쪽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네요. 예, 두 군데 확장을 했다는 것은 하나는 포기해도 되는 거고 네. 예, 또 이 만약에 다 내준다 한더라도 이 드랍을 통해서 본진 쪽 게이트웨이 싹 다 부수면 되기 때문에 이거 템플러나 다크아칸 같은 경우에는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다수의 오버로드가 이런 식으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오버로드가 몰려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위협감을 좀 느낄 거예요. 네. 뭐 저글링 위주로 이제 어떤 병력이 떨어지기만 하더라도 이쪽에 어쨌든 그 시설은 그냥 기관 시설은 파괴가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하죠. 그래서 네. 네. 주요 테크 건물들 있는 것 위주로 저 뭉쳐 있는 것까지 다시 확인하고 예 보다 확실한 수비를 위해서라면 다크아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저그가 그냥 드랍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네. 뭐 일단 이 중앙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네. 저그는 어쨌든 드랍을 갈 듯한 위협감만 지금은 상대에게 심어주고 멀티 완성시키고 센터 장악하고 뭐 이러고 있어도 분명히 되는 상황이라서. 반대로 프로토스는 있는 힘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아까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전투 구도를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 한 방 아프게 들어왔네요. 또 저 오버로드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자 떨어졌어요. 네. 네. 여기 좀 내리면서 이 자원초 쪽 센터 확장 기지 쪽으로 드랍. 해처리 하나 사실 뭐 내주고 상대의 멀티라든가 본진 쪽 요런 쪽 야 여기 다시 재차 드랍 네 지금 템플러 두 개가 있거든요 템플러 한 방 이러도 상관없는 저글링 위주의 어떤 드랍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손이 네. 수비하려면 손이 많이 가는데 대비는 해놨어요 네 1차적으로 본진 들어온 건 양도 많지 않았고 잘 막았습니다 네, 네. 템플러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역습을 갈 수 있냐거든요 네. 네 지금 인구수가 172이긴 합니다만 프로브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병력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간 벌기로 이 추가 드랍을 갔던 이 저그이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게 낫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본진 안쪽에 이 러커는 사실 드랍에 동원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분명히 러커의 러커를 보호하던 병력들이 드랍에 동원되면서 러커만 약간 노출돼 있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템플러의 스톰도 많다면은 옵저버로 상대 병력 포지션을 보면서 슬금슬금 스톰 위주로만 지금 사용하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 이게 풀업 저글링이라서요. 지금 악한 숫자가 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은 리버라던가. 네. 자, 프로토스는 지금 2일 2업밖에 안 돼요! 자체적으로 지금은 저글링 잡으려다가 손해를 받고 네, 제 프로브 손해가 좀 있었고 네. 네. 지금 체방당 질럿보다 저글링이 더 센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저글링을 잡을 방법은 공삼업 악한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격차를 줄이려고 사실 전진 로보틱스도 하나 건설을 해서 리버도 생산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와중에 상대방에게 기습을 당해서 그렇지 뒤로 좀 물러서고요. 아 라인이 더 위로 올라왔어요. 지금 점점 네. 약간 물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한시 쪽에도 지금 배치가 좀 돼 있는 상황이고. 예, 한시는 지금은 상대가 저곳으로 멀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것을 네. 방해하기 위한 저글링 병력이고요. 지금 질럿들도 좀 돌면서요. 확장 기지 올리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워낙 가성비가 좋은 저글링들을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가스는 없는데. 저 미네랄은 지금 넘쳐 흐르고 있죠. 네. 자 위쪽에는 수원.
전까지는 펼치면서요. 네, 하이템플러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를 좀 해야 됐었죠. 예, 확장지 갉아먹겠어요. 지형상 프로토스가 이길 수가 없는 지형이에요. 언덕을 내준 상태에서 디팔러가 여기서 계속 뿌리고 뿌리고 뿌리면서 러커가 조직을 확 잡아놓는다.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러커도 굉장히 연핵변력입니다 지금. 예, 공장이에요, 공장. 그렇죠. 제가 딱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네. 와, 여기서 이제 생산해서 지금 보내는데 네. 너무 많아서. 와. 와, 가디언까지 준비했네요. 와. 예, 가디언까지 예. 준비하면서요. 정올링에다가 예. 가디언에다 러커까지. 예, 지금은 자원을 그러니까 가스를 최대한 많이 쓰면서 이것저것 다 보여주면서 지금 틈을 한번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토스는 이렇게 수비하다가 한 번만 실수해도 그냥 경기 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오는 가디언들은 좀 끊어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와, 이거 스톰 잘 들어가네. 야, 여기서는 가디언을 약간 동원해서 상대방에게 야. 수비의 난이도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지상군 쪽에서는 러커가 백업을 왔는데 하이 템플러와 이제 거기에 마침 커세어가 좀 있었고 템플러가 약간 노출되어 있는 러커를 상대로 좋은 어떤 스톰 플레이를 통해서 러커에게는 손을 안 봤죠. 러커는 잘 네. 잡았어요 지금 왼쪽에. 네. 여기는 스톰을 통해서 끌어내고 있고요. 자, 그래도 다 쇄병력이 왔는데 병력과 스톰을 통해서 문제는 수비하면서 조합은 계속 갖춰줘야 네.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소모전을 당하는 거거든요. 프로토스는. 그렇죠. 위로 들어가고 지금 주도권을 잡고 계속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곳 저곳 계속 찌릅니다. 예, 이미 저그는 뭐 5시 쪽도 다 냈고 뭐 이 맵은 다 냈고야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네. 프로토스는 지금은 병력 손해가 너무 컸어요. 네. 돈이 없습니다. 오. 멀티는 가까스로 지켰지만 지키는 과정에서 유닛 손해가 발생을 해서 결국 프로토스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조합이 안 갖춰지고 네. 그러니까 선방과 더불어서 선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밀고 나갈 수 있어서 상대 적의 자원줄을 건들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네. 안 그러면은 계속 이제 수비만 하는 것은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적의 자원줄이 계속 돌아가니까 지금 조일정 선수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센터 확장 기지는 제대로 자원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공격받고 있어요. 예. 이 위치는 너무 좀 안 좋은 위치입니다. 프로토스 입장에서 네. 디팔로가 보유된 상태라면 그러니까 아까 와, 대기병력. 센터에서 이 템플러 없이 움직이다가 막 두 분에 넘게 그냥 없어졌던 것이 저거에게 많은 타이밍을 가져다 준 거예요. 네. 지금 아래쪽 자원줄을 잘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센터에 200병력이 꽉 차 있습니다. 네. 제거해 좀 더 뽑고 있고 병력이 동원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센터의 병력이 우글우글하거든요. 네. 네. 이제 동원 명력이 떨어졌어요. 와, 이게 미니맵. 자, 이게 받쳐낼 수 있는 템플러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요. 자, 템플러, 자, 줄줄이 오는 저 병력들 싹 다 네. 막아내야 되는데 스톰이 말랐죠? 네. 아, 디펜스 게임에서 리본 둘이 수리봉? 예, 스톰도 적중률이 되게 높았고 네, 아, 이게 알이 없어요. 야, 결국은 리버까지 저 라인을 돌파를 해내네요. 네. 지금은 또 이 워낙 또 급박한 상황이라서 스킬업 자체를 채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자원들은 말라가고 있고 여기 확장을 좀 넓혀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확장이 파괴되고 있어요. 네. 와. 결국은 12시도 사실은 또 무너졌고 이 언덕에서 약간 꿀 빨고 있었던 그 템플러도 좀 쫓겨나는 이런 지경입니다. 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 병력 몰아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적의 자원줄이 뭐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신의 이제 언덕 지역까지 저그가 이렇게 마음 놓고 뛰어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네. 오! 풀만한데. 중간에 잘렸고. 장기전도 뭐 강하고. 네. 네. 프로토스를 상대로 되게 안정된 수비력을 장점으로 하는 조일장인데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네. 너무 경기를 잘 풀어나고 있어요. 인구수 격차 60입니다. 게다가 트리플 자체가 빨랐던 프로토스라서 좀 충격이 컸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저그 쪽에서는 3 챔버를 빨리 올려주면서 프로토스의 공업보다 이 저글링의 방어, 공업 3-3업이 먼저 지켰다라는 것이 네. 예, 눈에 띄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거네요. 병력 충원 꾸준히 하면서 이 병력까지 소모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팔러가 죽으면서 플레이그를 뿌리면서 갔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주를 퍼부으면서 저그가 네, 취재! 이번 대결 조일정 선수가 승리 따내면서 세트스코어 3-1로 앞서 나갑니다. 두 예. 포인트 차이가 좀 벌어졌어요. 예, 중앙에서 막 허우적대면서 템플러 없이 싸우다가 추가적인 그 트리플에서 얻었던 자원을 거기 한 번에 다 날렸습니다. 네. 두 부대 이상 잡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의 미네랄 3000 가까이 되고 가스만 해도 거의 1000 가까이 되는
드래곤들 잡혔던 걸 하면 네. 이게 다 날려버리니까 의미가 그렇죠. 없어진 거죠. 네. 어센션에서 지금 방금 어센션에서 패한 거는 좀 충격일 것 같은데요. 네. 예, 확실히 좀 본인이 흐름대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을 텐데 예, 나중에 이제 장기전을 미리미리 좀 대비하고 있었던 조일성 선수의 대비 능력이 네. 좋았습니다. 조일성 선수가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굉장합니다 오늘. 이제 물량 싸움 확장 싸움이 이어지면서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루아르님 125개 또 감사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자 5,000개 중 아까 누가 쏜다고 한 것 같은데 아하, 네. 예. 예. 오늘 5,000개 쓰기에는 쏘기에는 굉장히 좋은 날이죠. 네. 예, 충전 잘하셨다라는 예, 칭찬에 어쨌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계속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3대 1 상황에서 이제 이번 세트 대결 5세트 경기죠. 네, 5세트 경기고 조일정 선수와 장윤철 선수의 지금 대결인데 오늘 스코어상으로 2점 격차 이걸 좀 따라잡기 위해서 이클립스에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승리가 필요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이제 중계진 옷을 사면은 춘영처럼 어깨가 넓어지나요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맨투맨이라는 게 약간 좀 어깨 봉제선에 따라서 네. 어깨가 넓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계진이 유니폼이 딱 약간 그런 타입입니다. 네. 예. 약간 좀 살짝 오버핏이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름용 의상도 예. 이 제작을 좀 할 예정이고 그 여러분들이 싸주신 별풍선은 전액 저희 사비로 쓰여지는데 뭐 여러 군데 다 쓰여져요. 뭐 이것저것 사 먹는 데도 쓰여지고 뭐 이제 월세 내는 데도 쓰여지고 뭐 하는 데도 쓰여지고 다 쓰여진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실 한 이제 계약서상으로 50평 넘거든요. 이거 55평인가? 예,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꾸며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네. 중계진 굿즈 판매는 언제쯤 하시나요? 저기 시간 나면 저희가 진짜 뭐 네이버 스토어 이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열어가지고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가 방송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약 한 180, 한 3 정도 네.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상현 캐스터가 2m 10 네. 네. 그리고 임성춘 해설이 한 196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렇게. 그 정도면은 좀 정리가 됐을 네. 거라고 봐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실 네.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캐스터계의 야우민이다. 예. 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박상현 네. 캐스터가 들었었죠. 저희가 지금 농구보다 네. 이제 게임이 좋아서 네. 저희가 지금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일어서서 하면은 머리가 천장에 닿아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앉아서 중계하는 웬만하면은 거예요. 웬만하면은 저도 진짜 앉아 있습니다. 네, 네. 앉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면은 이 카메라가 잡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 야, 국장님 감사드려요. 예. 일단 뭐 시작 자체는 10게이트 정찰을 보냈죠. 저거 쪽에서 오버풀을 했는데 2인용 맵이다 보니까 정찰을 하지 않았을 때 뭐 구드론 같은 그런 것들에 그냥 네. 맞아 없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네. 빠른 정찰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계진님들은 농구 잘하시나요? 아, 못하는 게 없어요. 네, 기가 막히죠, 네. 농구. 언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네. 농구하는 솜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솔직히 저게 복산 아닙니까, 복산? 아, 그럼요. 네. 네. 어우, 5,000개 대신 50개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아, 잘 받았습니다. 네, 쿠니님,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질러 돌립니다. 저 조글링들이 뛰어 나가는데도 나가서 네.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데도 일단은 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네. 질럿이 올 수 있는 가장 짧은 공간을 지금 체크하러 나갔다가 돌아왔고요. 네. 직관 갈 때마다 사인 받고 싶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예 가능하죠. 언제든 오시면요. 예, 저에게 말씀 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네. 있는 장소는 딱 중계석 그리고 이제 바깥에 그 쓰레기통 앞에 저희 네. 항상 있거든요. 그 두 군데에서만 저희가 출몰을 하기 때문에 거기 둘 중에 한 중계석에선 기다리실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쓰레기존이 그쪽이 네. 포토존이에요. 예, 네. 쓰레기존. 예, 네. 거기. 거기요. 네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조일정 선수도 순진하지 않네요. 뭔가 한번 좀 뛰어볼 조글링이 먼저 뛰어가서 그러니까 오버로드가 도착하기 전에 한번 어떤 분위기인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숨어 있는 질러 탄기와. 정찰용으로 있는 이 프로브거든요. 네. 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 맨날 기다리셨다가 저 있을 거예요. 예. 폴리포이드나 폴라리스 어센션 어센션을 제외하고 폴리포이드라든가 폴라리스 랩소디에서 그 정말 활동적인 질럿에 의해서 좀 혼났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경기를 잡아내는 조일장의 차분함이 계속 빛났는데 이번 이클립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트리플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참다 못한 질럿이 뛰기 시작을 했죠. 네. 사실 이 질럿도 오버로드 시야 밖으로 지나가기만 할 뿐 더 공격적으로 활용은 안 하는데 상대 정글링의 포지션이 계속 그 한 자리니까 아예 싸우려고 나왔어요 지금. 네, 지금 남아성이 4기고 맞닥뜨리고 오, 생각보다 지금 질럿의 숫자가 많은 거죠. 네, 이 질럿을 꾸준히 뽑아가면서 넥서스를 뒤늦게 지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입장에서 네, 히드라 테크 좀 올라갔고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 시간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예. 안 나오거든요. 네. 제가 프로브가 막 다쳤어요. 예, 이런 오. 구도 자체가 원래 안 나오죠. 네. 근데 프로토스가 이 넥서스를 뒤로 미루면서 질럿을 꾸준히 뽑았던 네. 상황이다 보니까 조글링들이 본진 안에 들어간 거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네. 굉장히 좀 숫자가 지금 많은데 야, 이 질럿 원프로브로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입구 막아놓고 3질럿이 추가 3질럿이 지금 해처리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지금. 네. 자, 여기서 막아두면서요. 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라고 조일장 네. 선수는 생각할 수밖에 아니, 없어요. 이게 내 집인데. 네. 네. 원래 빈틈을 야금야금 오는 그 질럿 네. 한기 두기에 빈틈을 안 내주려고 네. 저울링이 되게 안정적인 장소에 있었을 네. 뿐인데. 자, 여기 잡아주고 고래고래 정님 연속 구독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위에서 하나하나 지금 잡아내면서 이병력 시간이 꽤 끌렸거든요. 정리가 네. 됐습니다만. 예, 드론 밀치기를 할 수도 없었어요. 이 드론 빼면 드론이 없거든요, 거의.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저울링으로 막았는데 저울링을 뽑은 것 자체가 드론을 뽑아야 되는데 강제로 뽑았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가난해졌습니다. 앞마당에 4드론이 있어요 지금. 예. 네. 여기서 좀 시간은 끊어졌고 트리플은 좀 완성돼서 트리플 쪽에 지금 두 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히드라 계속 나오고요. 보여서 네, 저구 쪽에서는 좀 히드라를 통해서 복구를 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캐논 네. 하나 지어져 있거든요. 질럿으로 저글링은 발업된 저글링으로 상대 질럿 포지션을 봤으면은 히드라 한 반부대 정도 많이도 아니고 아까 이제 첫 경기에서 압박하듯이 많이도 아니고 한 여섯 기에서 한 일곱 여덟 기 정도로 입구 쪽으로 압박해서 캐논을 막 소환시키게 하는 것이 저그 입장에서는 뭐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은 히드라를 어느 정도만 모아놓고 나머지는 드론에다가 자원을 좀 쓰고 있었습니다. 네. 히드라들 계속 네. 추가가 되고 있어요. 유사삼이에요. 네. 좀 가난합니다. 평소에 히드라보다. 네. 네. 나가는데요. 입구 쪽에 네. 병력 배치가 돼 있고 지금 커세현기가 나가서 정찰 준비합니다. 캐논은 네. 두 번째까지 지어주고 있어요. 상대가 질럿을 어쨌든 공격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상군의 양 자체는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드라로 압박하면서 이제 자원을 뽑아먹기에는 너무 좋은 네. 타이밍이죠. 와, 고래니! 고래니! 일이 아직 안 끝났는데 끝장전 끝났을까봐 잠깐 들어왔네요. 이 끝장전 아끼는 이 사랑. 아, 진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감동입니다. 찐팬이십니다. 예, 찐팬. 저 사랑은 아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아낀다는 거. 네. 예, 지금 저 들어오고 있는 히드라들인데 뒤에 네. 캐논이 공사되고 있어요. 적으로서는 운영 자체가 쉽지 않을 정도로 타격을 네. 입었기 때문에 지금 역시. 힘을 꽉 줬습니다. 네. 자, 지금 붙이면서 못 들어오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올인성 플레이예요 이거. 네. 네. 가난한 상태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경기를 좀 이끌려갈 수 있기 네. 때문에 히드라로 힘을 쓸 수 있는 상대의 오. 어쨌든 빈틈이라고는 지상병력이 좀 소모가 됐다라는 이런 부분 네. 때문이거든요. 일꾼까지는 동원하면서 입구 네. 좀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혼을 담은 히드라 러시였습니다. 네. 거의 뭐 다 담았어요. 운영 자체가 해처리를 지금 피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거의 끝낼 만큼의 피해를 입혀야만 하거든요. 여기서 좀 한두 개 좀 끊어내서 저 빨간부터 오게 만들어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 커세어들이고요. 오버로드도 현장에 스물스물 지금은 머리를 내밀었고요. 네. 시간을 어쨌든 여기서 좀 프로토스가 끌어낼 수 있다면 되게 가난한 상태에서 지금 아주 유닛의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적의 입장에서는 네. 이 공격이 막히게 됐을 때는 뭐 되돌아갈 길이 좀 없어 보이네요. 일거 숫자도 부족하고 예, 지금은 저 앞마당을 봐야 돼요. 앞마당에 네. 추가의 처리가 없고 드론이 또 없다. 이거는 그냥 캐논만 짓고 템플러하고 막으면 이기는 사이즈거든요. 네. 저 캐논 공사 지금 계속 이어나가면서 여기 좀 짓기만 하면 막으면 우리가 여기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프로토스의 움직임인데요. 자, 이게 프로브가 죽더라도 자 어떻게든 꾸역꾸역 막기만 하면 되는데 자 기회만 절벽을 만들고 있어요 프로브가. 와, 프로브의 어쨌든 히드라를 히드라를 살금살금 계속 간지럽히면서 뭔가 이제 계속해서 캐논에 닿지 못하게 만드는 네. 예, 요런 어떤 분투가 있었는데요. 이거 가면 뚫리겠는데. 뚫어버리네. 야, 조드라. 와, 직구를 열어버렸어요. 네. 참. 와, 지지! 초일전! 자, 이번 경기 입구를 화끈하게 지금 뚫어버리면서 이번 경기 승리 타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예, 너무 강하게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이게 장윤철 선수가
오랜성 히드라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야, 앞마당으로 커세가 빨리 갔어야 됩니다. 그랬다면은 모든 영혼을 쏟아부어서 캐논 진짜 막 열몇 개씩 막 한 부대 가까운 숫자를 그냥 지워서 막아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의 그 진심을 몰랐던 겁니다. 네. 상대의 히드라의 어쨌든 양이 되게 좀 생각보다 많기도 했었고 입구 쪽 수비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뭔가 오버로드를 끊거나 아니면은 병력이 더 충원되는 루트를 봤어야 되는 커세어가 말 그대로 이제 표현해주신 그대로 좀 얼어버려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비가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좀 5세트 경기가 좀 종료가 됐고 세트 스코어는 좀 4대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가지고요. 잠시 6세트 대결로 와! 집사님께서! 집사님 이제 찾아주셨네요. 예. 저희 집에 집사님이 안 계셨는데 예. 이 바비 집사님께서 와주셨네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예, 통팬. 예, 통큰팬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수 쉬는 시간 갖고요. 잠시 6세트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6세트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세트 대결 얼티메이트 스트림에서의 경기거든요. 스코사로 밀리고 있는 장윤철 선수가 과연 여기서 역전승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남은 세트 6세트를 시작으로 해서 예 9세트까지 모든 경기 승리를 차지해야 되거든요. 예, 두 선수 이제 준비 좀 모두 마쳤고요. 이제 시작선 남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세트 대결 그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지 못하면서 조일장 선수가 흐름을 잡고 난 이후에 내리 연승이 달리고 있거든요. 그 연승 행진이 이번 경기까지 좀 이어질지 아니면 장유철 선수가 끊어내면서 기회를 만들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6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6세트 대결입니다. 얼티메이트 스트림이에요. 스코어에 비해서 네. 경기는 너무 팽팽합니다. 아... 네, 장윤철 선수가 그러니까 5세트에서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자신이 너무 잘했어요. 네, 질럿을 쭉 계속 쉬지 않고 뽑아내면서 넥서스 살짝 늦추고 보통 보기 힘든 구도를 만들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더라고요. 와... 네. 오, 고맙습니다. 송충이 또 오셨습니다. 겨우 왔습니다. 아유, 늦은 출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려요. 네. 자, 이렇게 좀 오셔가지고요. 저희 방송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춘 콜로니님. 그러니까 자신이 엄청 대단한 플레이를 했다면 적은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좀 더 안전한 플레이를 했을 겁니다. 네. 캐논블론 많았죠. 하지만 히드라는 더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히드라를 짜내고 짜내서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딱 막을 만한 수준의 캐논만 건설을 해놨는데 조일장 선수는 뒤를 그냥 보지 않고 더 공격적으로 자원을 더 쏟아부었기 때문에 결국은 뚫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준비는 장윤철 선수가 잘했지만 그 상황에 대한 그 대처 능력은 조일장 선수가 더 네. 대단했기 때문에 그 훌륭한 플레이를 잡아먹었습니다. 야. 그래서 그 흐름 자체가 좀 뭔가 좀 꼬이거나 잘 안 풀릴 것 같은 상황을 네. 조일장 선수가 이겨내면서 역전승 거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부를 잘 걸었어요. 그때 이제 예, 본인이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유닛을 더 투여해서 정면을 돌파하는 판단을 했는데 그 힘이 생각보다 좀 강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프로토스와 저그에서는 이 관계는 그러니까 테란과 프로토스의 그 상성은 약간 좀 무너진 감이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저그가 더 강하다라는 평가를 그래서 받는 겁니다. 네.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라는 거. 오, 계속 지금 방해를 해주면서요. 독이 나왔습니다. 네. 이메베에서는 배현재 선수가 결승전에서 보여준 플레이가 참 좋았었죠. 임원규 선수를 상대로 네, 커세어와 리버를 빠르게 활용을 해가면서 바로된 질럿도 같이 붙여서 네, 질럿 커세어 리버로 좋은 포지션에서 히드라 녹여버리고 경기 끝냈었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역시 장윤철 선수도 그런 식의 어쨌든 플레이를 좀 연구해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득을 봤다고 해도 질럿이 죽어버리게 되면은 그 질럿이 죽은 빈자리는 캐논으로 채워야 되는데 캐논 숫자가 좀 부족하면은 이렇게 네. 히드라에 좀 뚫릴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아주 그 극복하지 못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그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있는 거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잘했는데도 패하는 이런 경기가 나오는 거죠. 네. 앵고님 연속 구독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안쪽 상황들을 계속 보고 있고요. 가스 올라가는 타밍까지 확인. 프로브의 그 정찰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12시 쪽 오버로드가 날아올 만한 공간까지만 확인을 하고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 해처리 쪽 그 견제 때문에 저그가 원치 않았던 스포닝 풀을 빨리 지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래쪽에 추가 해처리까지 올리면 트리플이거든요. 네.
저 있죠? 타스타틴 앞마당을 좀 먹으면서 장기전이 원래 특기였어요. 사실 이번 ASL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플레이로 맞상대하는 상대들을 좀 본선 무대에서 많이 물리치는 이런 모습이 네. 좀 보였었습니다만은 원래 조일정 선수는 해철이 많이 피고 드론 쫙쫙 뽑아가면서 대규모의 어쨌든 부대 편성을 하는 좀 스케일이 큰 프로토스전을 하던 선수였거든요. 네. 그런 어떤 특성에 맞는 맵이 얼티메이트 스트림이죠. 와 이거 말도 안 되게 프로토스가 욕심 많이 부린 거거든요. 네. 하나 좀 들어와. 오 잡았어요. 네. 이게 뭐 예, 잡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 드라바야 저글링 한 기고 저 캐논 건설 시기가 인구도 한 18 정도에 올라갔어요. 네. 아 게이트웨이도 먼저 지었었고 네. 그래서 뭐 프로브 한두 개 잡히는 건 지금 손해도 아닐 정도로 분위기 좋습니다. 하나 들어와서 한쪽 쌍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적어도 여기 이 맵에서는 과감하게 하고 배짱 있게 자원 위주로 어차피 장기전을 미리 쳐다보면서 지금은 플레이를 구축을 하기 때문에 프로토스도 거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부유하게 최대한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이번 경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시 그 프로브의 정찰이 빨랐다. 네. 끝까지 한 11시까지 가지 않았던 거고 스포닝풀을 강제로 아마 한 12풀 정도로 강제당했을 것 같아요. 네. 굳이 저그가 여기서 스포닝풀 오버풀을 할 필요가 없는 맵이거든요. 네. 체력도 좀 많이 빼놨고 스타게이트 올라가죠. 네. 스파이어입니다. 여기서도 병력 숫자 초반보다 장윤철의 좀 분위기가 많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좋은 경기를 했고 되게 신나는 견제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스코어는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조금 이 주눅든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뭔가 승리 요건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 앵보님 앵보님 승삼삼계 너무 감사드려요. 잘 받았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꾸준히 구독해 주시고 저희 방송 봐주시고 이렇게 후원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브의 히어로님이나 뭐 또 늦은 시간에라도 이제 출석 체크를 해주시는 성춘콜로니님 네. 예, 그리고 또 일하시는 가운데도 예, 찾아와 주시는 고래고래쩡님뿐만 아니라 멋진 앵버님한테도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좀 휴식기를 갔다가 이게 일정 관계로 인해서 오늘 시작했는데 자 그래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 또 올라갑니다. 아돈 올라가고 여기 들어갔던 저울리 한기는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정찰병 역할을 해주고 예, 있어요. 어차피 질럿이 가도 못 잡아낸다라는 판단하에 그리고 질럿 다수보다는 지금은 공일업 빨리 찍고 테크 우선으로 했죠. 스타게이트 관련된 업그레이드와 함께 네. 저울링이 뭐 두 기였었으면은 뭐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지금은 하나기 때문에 가스케던 어떤 가스케는 프로브가 뭐 습격 당하거나 이런 어떤 위험성도 지금은 없고 네. 별 신경을 좀 안 쓰고 있었어요. 막 다 마무리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 끊고 여기 하나 아래쪽으로 커세어는 들어가서 네. 견제금 정찰 하나 더 나왔거든요. 두 개 스컬지도 나왔습니다. 추가 해철에 올리고 있고요. 조일장 네. 와 확장력 6분입니다 네. 지금 7시까지 계속 넓히면서 해철 숫자 늘리고 있습니다. 상대의 어쨌든 뭐 생산 기반이나 이런 것들도 눈으로 계속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어쨌든 공격 위험성이 없어서 정말 조일정 선수도 과감하게 확장 늘려가면서 지금은 또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네. 얼티메이트 스트림에 좀 어울리는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지나서 뒤쪽으로 빠지죠. 네. 로보틱 솔라입니다. 좀 강제되는 맵이죠. 네. 그래서 장윤철 선수는 그런 부분을 또 파괴하기 위한 빠른 로보틱스. 변현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죠. 물론 임원규 선수가 그때 지금의 조일정 선수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타스타팅을 먹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트리플 지역 쪽을 먹으면서 이 수비 라인을 좀 좁히려고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었거든요. 네. CCTV 달아놨죠. 아래로 내려오는 질럿들. 여기 스커지 있고 스커지가 보고 있어요. 이 언덕 위쪽이거든요. 얼티메이트 스트림 건물 배치가 아주 훌륭하죠. 예, 예, 기가 막히게 해놔가지고 안쪽을 붙질 예. 못하게 놨어요. 투성큰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구석을 한번 파봅니다. 아성큰 스파라고 예, 파먹고 있어요. 야 이건 얘가 안 닿는 범위. 성큰이 안 닿는 범위에서 발업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 오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먹지마. 네 먹지마. 야 이게 뭘 먹어. 이게 진짜 이게 딱 일자 라인. 네, 절대 정면으로 못 들어오는 일자 라인이었는데 그 구석을 파서 스스로 갇힌 형국이 예. 됐네요. 지금은 저글링들이 기다리고 있다. 오우 성큰 데미지까지 들어가거든요. 아 성큰 최대한 촉수 예. 피해가면서 싸울 수 있는 구역인데
히드라가 등장을 하면서 싸움이 강제가 됐습니다. 네. 질럿은 잡혔지만 저글링도 적당히 좀 손해를 받고 네. 드론이 자원 채취 못한 게 커요.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셔틀만 안정적으로 가면 되는데 아! 내려봐 일단 내려야죠. 이게 질럿의 희생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이 바로 저 투다크 드랍이었었거든요. 상대 확장 지역 쪽에다가 7시 본진에다가 떨어지는 투다크 드랍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질럿의 희생을 네. 명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더 크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었는데 네. 아 스커지가 마침 고기로 이것도 하나 좀 다시 한번 또 한 대 더 뽑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커세오가 오 이게 연달아 뽑았기 때문에 이거 잠깐 방심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셔틀 잡았다. 그리고 커세오가 네. 속도가 조금만 느렸더라면은 어떻게든 스커지 확인을 해주면서 이 보호를 했겠는데 네. 속도 제한을 좀 걸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아 이거 이거는 야 지옥이죠. 네, 이건 걸렸어요. 아, 거의 스토커인데요. 네, 이거는 아 예측을 너무 잘하는데요. 네. 네, 상대가 선택한 수단에 대해서 스커지가 그걸 예측을 못했으면 스커지가 그 방향에서 횡으로 왜 움직였겠습니까? 네, 분명히. 시간을 끌면서 무언가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조율장이 네. 지금 프로토스는 너무 많은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너무 잘 맞고 부자 중에 부자 이제 알부자가 됐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이게 뭐 장윤철 선수의 스타일에 대한 파악을 그래 파악이 이제 끝났어 그냥 자신있게 미소를 씩 지으면서 하는 듯한 플레이인 것 같아요. 예. 초반에는 그 장윤철 선수의 진짜 신출귀몰한 질러 플레이 때문에 좀 말리기도 했었는데 네. 정말 치금땀 뻘뻘 흘리면서 결국 막아내면서 경기를 몇 경기 잡아내다 보니까 확실하게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셔틀이 잡힌 건 장윤철 선수가 던졌다라기보다는 이미 커세어로 정찰 경로를 확보해놓고 갔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정도 운적인 요소가 도움을 주기도 했었고 조일장 선수의 그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저거를 뛰어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장윤철에 대한 플레이 패턴에 대한 파악이 좀 끝났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야, 두 번의 셔틀이 좀 파괴하고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 셔틀. 이미 좀 타이밍을 많이 놓쳤죠? 네. 이렇게 한 5분대, 6분대 로보틱스 올리는 것 자체가 빠른 타이밍의 승부를 보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저그는 어우, 심시티 너무 많은 걸 다 갖고 있어요. 수비 라인 갖춰졌죠. 네. 네 지금 네 군데 먹고 있죠. 해처리는 막 엄청 늘어나 있죠. 네 수비에 대한 경각심을 셔틀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충분히 수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이거는 성공시켜야죠. 네. 오버로드 찍고 3다크 자 들어갔습니다. 여기 하나 지금 오 자 끊어냈습니다. 네 건물이라도 썰어야 됩니다 지금은. 네 위에서 오버로드 많이 오거든요. 자 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빼야 돼요. 예 히드라가 정말 한 반부대 정도만 왔으면은 무시하고 오버로드 때릴 텐데. 네 굉장히 많아서요. 네 너무 많아갖고. 아 게다가 저 오버로드가 대놓고 단체로 내려오는 곳이 그냥 네. 저 오버로드는 죽어도 좋아. 커세오하고 바꾸면은 바꿔도 지금 이득이야 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네. 원셔틀만 잘 들어갔으면은 질럿 희생 이후에 원셔틀이 7시 본진안 쪽으로 들어갔으면은 두 번째 셔틀도 빠르게 생산이 됐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쪽에도 동시에 두 군데까지 최대 두 군데가 타격을 입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스커지의 포지셔닝으로 그걸 너무 잘 막아서 이후에 세 번째 들어온 셔틀은 결국 큰 이득을 보질 못했습니다. 네. 히드라님 다수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래쪽에 네. 확장기지 잘 돌아가고 있어요. 네, 못 말려요. 진짜 말릴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셔틀과 이 다크 그러니까 기회 비용을 다 일찌감치 날려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트리플도 늦고요. 네. 악한도 와다 모여요. 잡혔죠. 그리고 병력이 한 방향이 아니에요. 여기도 네. 지금 병력이 어마어마해서 이쪽으로 다 몰렸는데 실제로는 이게 멀티 깨는 병력이거든요. 와 여기서 미끼 역할 해주고요. 자 리버 자 리버가 오 와 저 히드라 움직이는 무대 공격적이잖아요. 예! 야 지금 밀어붙이면서요 지금 양쪽으로. 예. 자 히드라가 저 한 방에 저만큼 터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거는. 네. 아 리버 와 이거는 굳이 터져도 예 치즈 와 졸장 5대 내리 5연승이에요. 조지명 씨 그 멸망전 조지명 씨 나와서 그냥 피식 웃으면서 네 뭐 자기의 자신감을 좀 드러냈었던 인터뷰를 했었던 조일장 선수가 그 이유가 있었네요. 네. 네. 아 패턴 파악 끝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예,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맵에서 이 셔틀을 빨리 뽑는 프로토스의 그런 움직임들은 여러 번 관찰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로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아, 셔틀을 빨리 뽑으면 이쯤 온다. 라는 그런 계산하에 움직였던 거지 장윤철 선수의 실수가 보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스코어는 1대 5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7번째 세트 대결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두 선수 아직 더블 찬스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예, 3개월 연속 구독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일장 선수가 지금 스코어 상황을 밀리고 있는 상황, 앞선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윤철 선수가 지금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지금 포인트예요. 와. 예, 장윤철 더블 찬스 사용합니다. 아, 이게 분위기상으로는 좀 분위기가 많이 넘어갔는데 예, 더블을 찬스에서 잡아서 기분이라도 좀 전환해야겠죠.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7세트 투혼. 저 장윤철 선수가 지금 투혼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블 찬스까지 썼거든요. 상금 더블 20만원 상금이 걸렸어요. 이번 세트 경기력만 봤을 때는 오늘 스코어가 비슷했어야 정상인데 근데 장윤철 선수가 잘했지만 조일장 선수가 오늘 그걸 뛰어넘었네요. 와, 진짜 신나게 오늘 준비 되게 잘했구나. 예, 너무 분위기가 좋다라는 이런 말씀을 초반 어쨌든 1, 2, 3경기에서는 드렸었는데 네. 이후에 조일장 선수가 상대의 어떤 그 플레이 스타일뿐만 아니라 어떤 타이밍에 견제가 온다라는 거를 딱 파악하고 나자마자 이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뭔가 이제 기세가 좋았을 때 예, 상대방을 제압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승자 예측 이벤트 미션 임성수 때가 됐어요. 때가 됐어요 이번에. 이젠 이길 때가 더블을 걸었잖아요. 네, 투원이고요. 이럴 땐 믿어줘야죠. 네, 도전 장윤철입니다. 저? 그런데 저 구드론인데 이게 마치 테란이랑 경기할 때처럼 예, 게이트웨이 예, 팔로를 위에 지었거든요. 여기다 게이트 짓고 그래서 저 이 파일론을 입구 쪽에 짓지 않고 저 언덕이 쪽에 지었다라는 것 자체는 입구를 좁혀주는 데에 동원이 될 만한 그 건물 자체가 일단 하나 줄었다라는 거고요. 네. 좀 내려와 이쪽에서 지금 전진해서 게이트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스포닝 풀이 이제 완성돼요. 예. 일단 평소보다는 저 당연히 구두론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된 그런 게이트웨이 있죠. 이거 테란이랑 할 때 쓰는 거잖아요. 네. 원래 투혼에서 김태경 선수만 유독 좀 쓰던 예, 어떤 그 저그전 안에서의 이제 게이트 포지션인데 요즘은 좀 안 보였었죠. 사실 저런 어떤 파일런을 위에다가 놓고 아래쪽에다 게이트웨이 건설하는 건. 예, 이거 지금 가자마자 지금 보죠. 아, 스포닝 완성되어 있네. 아, 이거 저 오버로드 머리만 봐도 구두론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좁히기 위해서 추가 팔론을 또 짓습니다. 지금 팔론 넘치거든요. 네. 근데 입구 좀 좁혀놓고 좀 들어오는 저울링의 대비까지 해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달리죠. 여기서 프로브가 원래 저 게이트웨이를 먼저 선 게이트를 짓고 저 이 구드론을 봤을 때 대처법은 바로 포지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팔론 하나를 여기 더 짓고 또 포지를 지었기 때문에 타이밍상 많이 늦어요.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월링들 여기 질럿 하나 지금 두 개 나왔어요. 두 개. 초반에 어쨌든 노림수는 상대방의 빠른 스포닝 풀 선택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해체를 펼치면서 트리플입니다. 조일장은요. 이 상황에서 입구 보자마자 건물에 심시티 하느라 자원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걸 너무 잘 알거든요. 네. 지금 막아두고 그리고 고민해야죠. 캐논을 지을 건지 뭐 할 건지는 지금 5시 쪽 프로브가 가스를 캐고 있는지를 예, 확인을 해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가스통은 좀 올라가고 있고요. 예, 포지가 꼭 캐논이 아니라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고 방지하기 위함이고 지금은 넥서스를 먼저 지는 게 좀 맞는 거죠. 네, 질럿 3개가 나왔습니다. 넥서스 먼저 올리고 있어요. 넥서스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 그동안 질럿이라던가 프로브를 더 뽑은 상태에서 파일론까지 하나를 추가로 짓고 넥서스를 짓는 거라서 많이 느려요. 네. 입구를 프로브 하나 질럿 하나 좀 막아두고 있는 상황에서요. 저울링드 들어가서 툭툭 건들고 여기 두 기도 조일장의 플레이와 뭐 모든 부분이 좀 많이 완벽하게 살아났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프로브가 정찰 들어오는 타이밍도 드론이 마침 앞마당으로 내려가던 타이밍과 겹치면서 본진 안쪽 정찰도 지금 허용하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는 들어가겠네요. 네. 뭔가 다른 것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안 보여주면 프로토스는 공포감에 좀 시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공포감을 어쨌든 프로브 난입을 통해서 약간은 해소했습니다. 네. 네. 가스 올리고 있고요. 좀 내려가서 이제 정찰을 하면서 저울링이 나오는 타이밍이 좀 받고
그러면서 건물 팔론까지 좀 당겨 지으면서 입구 쪽을 좁혀놔서 위기는 모면했어요. 예, 추가적으로 저 이 프로브의 그 생존 자체가 오래 이어지는 것이 다행이네. 몰래 몰래 저그가 또 이 히드랄릭 댄 올리고 압박 플레이를 했을 때 좀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었거든요. 또 혹시라도 그런 게 나올까봐 좀 만약에 못 봤으면은 전전긍긍하고 평소보다 캐논을 조금이라도 더 건설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프로브가 정찰에 좀 성공을 해가면서 명줄이도 되게 길어요. 본진 거쳐서 안마랑 지나서 6시까지 확인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확실히 좀 좀 이 불안한 마음은 좀 줄었을 것 같습니다. 스타게이트 올라가고요. 예, 빌드가 꼬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고 시작하기 위한 이 보통 때보다 다른 위치의 그 게이트웨이, 예, 구게이트웨이였었는데 주도권을 오히려 지금 내준 그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도저도 안 되고 있어요. 네. 예. 지금 공업을 올리면서 테크를 올린 게 아니라 테크 올리고 나서 또 공업을 올렸어야 되거든요. 자원적으로 부족해서. 이제 여기 완성되고 지금 트리플 쪽에도 여기서 다섯 기에 드론 두 기 더 붙여요. 질럿이 움직이는 것을 또 예상을 해서 저글링으로 계속해서 뭔가 눈치를 보고 있었죠. 네. 소수 나온 질럿을 잡아보려고. 자 기다리고 있다가 더치 쳐놓고 이거 좀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지금 두 기 녹았고. 아예 자, 기회가 있으면. 아예 노림수가 있어요. 예, 질럿이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끔 압박해놓는 저글링만의 플레이도 대단히 좋습니다. 네. 스타게이트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네. 여기는 과거 저그의 그 구드론 선택 때문에 그냥 최악이 돼버렸어요. 네. 스타게이트가 올라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지금 아둔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간 끌리고 추가 게이트도 늘어나고 있고 준비해온 대로 경기가 좀 잘 풀리지 않았거든요. 네. 상대방도 빠른 스포닝 풀을 올렸고 구게이트의 활동적인 질럿 움직임을 통해서 빠른 멀티를 선택하는 저그를 상대로 좀 유리한 포지션에서 출발하겠다라는 계획 자체가 완벽하게 망가진 이후에 여러 가지가 좀 꼬여버렸습니다. 네. 저그는 그 와중에 부유하게 됐고요. 저글링 발업까지만 해놓고 나머지는 해처리 확보를 해가면서 중반부에 힘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냥 밑바탕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드론 이후에 이 드론을 펌핑하는 그 능력까지도 지금은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테크의 욕심을 낼 수도 없는 그 상황이었었고 그러니까 초기 육저글링 이후에 드론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가 스포를 네. 평소에 안 짓는데 지금 지었던 것은 네. 테크는 좀 더 드론 해처리 엄청 늘린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네. 110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승원성춘 미남 오빠들 사랑해요. 마키 오빠는 얼굴 길지만 사랑해요. 아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얼굴이 길어도 얼굴만 긴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길어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 감사드려요. 키가 제일 크거든요. 예. 네. 다리가 엄청 깁니다. 아우 거기다 지금 10개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잘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제 병력이 지금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 팔다리가 길다고요? 팔다리가 네, 길죠. 네, 키가 팔다리, 여기에서 네. 저희 중계진에서 네. 키가 제일 크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여기서의 그 싸움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질럿대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안쪽 들어가면서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이전에도 이게 정차 좀 안 되면서 들어오는 그 타이밍 거기에 지금 흔들린 적이 있거든요. 아주 저글링이 신났는데요. 아까 네. 장윤철의 질럿만큼 신났는데요. 움직임을 또 제한해가면서 그 심시티 만들어 놓고 네. 패스트 방위롭입니다 저글링 패방 오. 테크 이런 부분 다 늦추면서 챔버 지금 질럿이 지금 싸돌아다니는 것이 이제 공일업 된다! 네. 네. 너무 진짜 말 그대로 좀 싸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싸돌아다니는 만큼 이득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공일업과 이 발업이 되기 때문에 기다렸는데 방위럽이 되는 저글링들이 막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의 의표를 좀 찌르기 위해서 다크 템플러를 좀 빠르게 준비를 했죠. 네. 사실 챔버를 좀 일찍 지어서 방위럽이 좀 일찍 되는 적으면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요. 여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질럿은 싸울 게 아니라 도망가야 네. 돼. 달고 다녀야죠, 저글링들을. 네. 데리고 도망을 다녀야 네. 돼요. 이게 약간 힘을 역용하는 여기. 네. 한 번 더 길게? 저그는 싸우고자 지금 밖에 나갔는데 네. 지금은 싸움은 두렵지 않기 때문에 네. 원래 같으면은 공일업이 됐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에서 피해야 되는데 그냥 싹쓸이 기회? 아 이건 역이용 당했습니다 힘을 자, 네. 이건 무조건 싹쓸이 해야 됩니다 네. 불리한 시작이기도 해서 질럿들 일방적으로 낮아 죽었거든요 네.
싸우다 몰라요. 야, 이제 알았는데 오. 싸우다 보니 본진에 진짜 예. 드론이 없더라 하는 상황이면 네. 너무 좋죠. 여기서 지금 뭘 어떤 걸 때렸지? 네. 와 이거 드론 쓰면서도 열받는 게 아 3템포가 벌써 올라가져 네. 있는 거예요. 우와. 빨리 와. 조합 갖추고 테크를 높여야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다크 템플러가 평소 같은 상황이면은 다크가 빠르게 통하기 좀 어려운 이런 구도였을지도 네. 몰라요. 왜냐면은 프로토스가 공일업이 빨리 됐고 저그는 좀 본진 안쪽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빨리 됐기 때문에 그래 나가서 신나게 싸워보자 하고 센터로 나갔는데 싹 들어온 겁니다. 네. 가서 이제 썰기 시작하자. 하나 더 썰고 지금 정리가 됐어요. 자 템드랍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3 챔버 올리면서 와, 다음 카드까지 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 지역 감시하고 있던 오버로드는 지금 당장엔 없거든요. 네. 네. 아주 군침이 싹 돌죠. 여기 템드랍. 야, 야, 야. 아까 그 다크드랍은 크지 않았습니다. 네. 예, 저거는 이미 복구할 능력도 있었고 3 챔버를 가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돈을 네.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컸습니다. 3 챔버 좀 보고 나서 지금 네. 텐션 끌어올리고 있는 장윤철이거든요. 게다가 한 번 더 올 수 있잖아요. 저격할 수 있는 건물이 깨져버렸었기 때문에 다크 템플러에 네. 의해서 지금은 셔틀은 저 스파이어가 완성되기 전까지 마음껏 지금은 또 돌아다닐 수 있어요. 게다가 신경을 여러 군데 써야 되거든요 지금. 네. 드론 복구하고 뭐 이러던 타이밍에 질럿이 게이트웨이 다스그 건설되면서 이제 막 아까처럼 싸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질럿에 신경 쓰다가 셔틀에 또 드론이 잡힐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질럿들 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빈틈을 찾아서 그 빈틈을 좀 노릴 준비? 예 다크드랍 템플러드랍 2단 콤보로 예, 안 되는 경기를 지금 해볼만한 싸움으로 만들고 있는 장윤철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셔틀이 가다 걸렸어요. 질럿으로 6시 쪽에 페이크를 주고 앞마당이랑 본진 안쪽으로 지금은 침투하려고 했었던 네. 셔틀인데 그 동선은 걸렸어요. 내려와요. 자,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소문 났던 아까 전에 좋은 자, 기억이 있었던 자, 반응 느려요. 좋은 기억이 자, 와 가스토! 와. 아, 이거 자체로 손해죠. 질럿은 네. 그 와중에 질럿이 죽었으면 모르니까 안 죽었어요. 얘들은 계속 뛰어다니기만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뛰어다니는 병력의 양이 좀 적으냐 그런 것도 아니라서 신경이 쓰입니다. 네. 오. 와, 쭉쭉님 감사드립니다. 100개 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야, 한 번에 이 아이디에 네 명의 선수의 네. 그게 있네요. 유영진 예, 변축 중이니까 오. 변현재 그다음에 장윤철 오. 김윤중까지. 네. 자 이거 신경 쓰이니까 해소해야죠. 네. 이 언덕 위쪽에 좀 올라가서 있는 이 병력 오. 정리하기 위해서 히드라 보내고 예, 있는데 여기 컨트롤 못 하고 있어요. 질럿들 그냥 돌아요? 예 컨트롤 없었습니다. 예. 네. 아까처럼 둘둘 나눠서 각자의 생존을 지금은 모색을 하는 편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그 견제를 통해서 그 와중에 게이트웨이 다 완성되고 아 하이 템플러와 더불어서 드라곤 조합까지 지금 완료가 끝났습니다. 네. 병력까지. 자. 오우. 쫓아다니면서 눈엣가시 질럿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질럿들도 지금은 손실이 꽤 크죠. 하지만 가스 유닛들을 뽑아냈었고 게다가 이 그동안 저 앞마당 쪽 드론 타격이 없었더라면 지금 저우가 엄청난 물량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히드라들은 꽤 많이 잡아놓은 거나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다크에 이어서 템플러까지 견제되면 장원철이 괴롭혀졌거든요. 네, 그 와중에 결국 얻어내는 어쨌든 효과는 다름이 아니라 다수 게이트웨이에서 조합을 갖춰놨다라는 게 지금은 프로토스가 얻어낸 효과예요. 네. 이 정도 병력만 지금 이 타이밍에 갖춰지게 되면은 아까 장윤철이 보여줬었던 엄청난 전투력이 또 발휘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저그 입장에서도 분명히 신경 쓰일 겁니다. 아예 네. 그냥 이게 프로토스의 셔틀이 그냥 너무 막 날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그가 여기 병력이 있는 것도 좀 이상한 거거든요. 네. 자 살았습니다. 네. 오? 저거 지금은 살려. 저거 예. 뮤탈리스크가 해결을 오? 하러 가는 동안에 저 프로토스는 아까처럼 다리 건너편으로 자리 잡고 스톰 쓰기 좋은 포지션을 잡아도 됩니다. 네. 아 이건 잡았어요. 네. 네. 자 여기 싸움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병력 나오기 시작하고 템플러까지. 셔틀은 된 상황이거든요. 셔틀 그냥 던져놓고 이 포지션을 오려고 했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 들어갑니다. 이쪽 장원철 쪽으로. 템플러의 숫자가 좀. 예, 아 4기. 자 추가적으로 네. 느리게 오는 병력이라면 템플러의 가능성도 높고요. 네. 네. 뒤에서 오 2기 더. 자 다리 6기. 쪽에서 분명히 히든 트랙에서 보여줬었던 그 다리 근처 전투. 네. 예, 그것처럼 여기서 좋은 포지션 잡아놓고 상대가 달려드는 것 러커도 지금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저거 위기입니다. 지금 병력을 돌리는 게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서로 보이거든요. 네.
위로 지금 좀 올라가면서 입구 쪽을 두드리는 상황에서 자 프로토스도 상대 병력이 생각보다 뮤탈도 있고 좀 많다 싶으니까 일부 백업을 지금은 가고 있는데 자 게이트웨이 많기 때문에 자 나오는 병력으로 막고 네. 어떻게든 네. 좀 승부를 보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기 또 여기서 또 이 프로토스가 각기 급파 당하고요. 여기 병력 정리. 예. 상대 병력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너무 많은 병력이 회군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냥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니까 전진됐었던 병력의 한 절반 이상은 좀 하이템플로 포함해서 남겨놓고 가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자 일단은 돌아가서 상대 병력 잡아내고 이쪽 멀티 확보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한 회군이었습니다. 템플러? 프로토스가 지금은 그러니까 정면 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기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조일장 선수의 이 뒤로 돌아가는 그 이 플레이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이 그냥 빼게 만들었잖아요 강제로.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래서? 무시하고 가거나 혹은 딱 적의 병력이 왔을 때 저 지역의 그 랠리 쪽에 이 질럿 드라군들 좀 섞여 있고 템플러 섞여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병력이 나오는 상황이었으면 수월하게 막을 수 있었거든요. 네. 추가 병력들까지 많이 흔들렸어요 프로토스. 예. 들어와서 좀 어떻게든 이 싸움에서 압도하고 자원주 쪽까지 피해를 입혀야 되는 상황인데요. 한번 회군한 이후에 병력의 조합 자체가 좀 깨졌죠. 드라군의 양 자체가 좀 줄었었는데 네. 자 치고 빠지면서 줄롯으로 치고 빠지면서 어쨌든 예 이 구역을 안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어우 여기서 병력 7시 못 녹이면 좀 많이 힘들어지겠는데요. 네. 자 7시 정찰은 했는데 다크예요. 하나가 좀 들어가서 4킬. 네. 다리 쪽에서 전투 펼치면서 이쪽 멀티 당연히 못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죠. 게다가 조금 전 다리 쪽 전투에서 조합이 드라곤의 비율이 좀 적은 이런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 뮤탈리스키의 큰 손에 안 보는 상황이 됐고 다크 템플러가 이쪽에 멀티에 어떤 효율을 좀 떨어뜨린 양상이 됐으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죠. 네. 아 병력이 많이 정리됐다라는 것이 문제네요. 셋이는 그러니까 캐논과 템플러를 맞고 지금 특공대 보내면서 7시만 굳어주게 되면 다시 숨통이 트이거든요 프로토스. 네. 네. 그래서 깨려고 지금은 힘을 좀 모았는데 야, 커세어가 이 뮤탈리스크 빈집 들어오는 거 지금은 잘 수비를 했고요. 아 산계 플레이저 뮤탈 다 잡는 각이었었는데 네 펼쳐놨어요 지금. 네. 다크 템플러로 슬쩍 지금 상대방 병력 포지션을 보면은 밀고 올라가서 멀티를 깨던 아니면 더 밀고 들어가서 더 치명적인 어떤 그 상대의 심장부를 공략을 하든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와중에 적으로서는 스터디로 저 커세어 잡으려고 욕심부리다가 뮤탈 좀 많이 잡혔죠? 예, 네. 어떻게든 7시만 밀면 됩니다. 네. 뮤탈이 지금 예, 없는 상황이고 아칸도 준비해야 되어 있으니까 다리 쪽에서 상대의 히드라 머리 위쪽에다가 스톤 사용하고 아칸이 많아서 결국 이제 저글링 위주의 부대 편성은 정면에서 막아낼 수 있는데 네. 자 언덕으로 튀어야 되는데요! 이거 자 템플러가 느려서! 이게 템플러는 이제 아칸이 잘렸습니다. 네. 하지만 셋이 맞고 7시가 밀면 되거든요 자원 어떻게든 깨면, 자원 근데 병력이 좀 적어요 지단군이 예, 템플러 지금 한 방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세기로 네. 박살낼 수 있나요? 최대한 드론은 일 못하게 만들 수 있고 아예 집중적으로 메인 해처리를 우선적으로 때리면은 오버로드는 네. 없는 상황이라 이거 다크가 마무리할 수 있는 약간 구도거든요. 이게 공삼업이에요 프로토스 네. 공삼업. 자 여기서 오버로드 오기 전에 한 방 두 방 오기 전에 세 방 깰 것 같습니다. 네 방 자 비벼 이거 드론이 막아냈어요. 와 이건 비비기도 비비기지만 어차피 저 드론 도망가는 생각하고 드론을 안 때렸다면 처음에 네 부셨죠? 네 아 진짜 너무 가까스로 못 썰었네요. 와 이게 정말 약간의 차이였거든요. 세 방 차이였습니다 지금은. 네 처음에 질럿이 해처리를 때리고 다크가 드론 욕심을 부렸어요. 거기서 있었던 그 딜로스 때문에 못 잡았고요. 네. 네. 다리 쪽 건너편 전투에서 결국 이 히드라가 다리를 건너오면서 아칸이 다소 포함되고 하이템플러의 현장에서의 어쨌든 스톰 활약이 좀 적었었던 프로토스의 병력을 또 다 잡아먹은 상태에서 7시 쪽을 수비가 7시 쪽이 수비가 된 게 되게 좀 의미가 있는 네. 예, 한 번의 수비였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갑작스럽게 손해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저 7시 그 메인 위치의 해처리가 메인 위치 오른쪽에 해처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무조건 하나 부셨어야 돼요. 네. 자원 재치를 최대한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거 복구하는 시간 동안에 프로토스는 아까 깨졌었던 유닛들을 다시 조합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아 그쪽 해처리가 좀 깨지지 않고 지켜지면서 바로 지금은 드론이 붙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게다가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많지가 않습니다. 커널까지 뚫려있는 상황이고 깨수 있는 프롭이에요. 예. 아니, 무슨 벌써 프롭이냐고요. 3 챔버로 시작했잖아요. 이 효율 진짜... 좋은 이 효율적인 어떤 그 적의 병력이 벌써 프롭이 되어 있으니 와 여기 프로토스보다 더 차이돼 있습니다. 아 보통 1단계 정도가 차이가 나야 정상이건데 지금은 저그가 3 챔버가 네. 너무 빨랐었고 프로토스는 지금 업그레이드 4번 찍었는데 지금 저그는 저글링 공업 그리고 이 방업 3 챔버니까 지금 히드라 러커 쪽 계열도 지금은 네. 업그레이드 잘 됐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나하나 좀 이거 저기 컨슈까지 해가면서요. 거기다가 테크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 자원추의 7시 쪽은 잘 돌아갑니다. 수비 병력까지도 있고요. 네. 점점 또 이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크로드스. 네. 배가 고픕니다. 다크솜 활용을 해가면서 상대의 어쨌든 질럿들이 활약하지 못하도록 그 이후에 러커도 지금은 준비를 해서 플레이그 맞은 질럿들이 들어오기 좀 꺼려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빈 공간이 있다면 바로 이곳 커널 타고 아래쪽으로 많이 상대방의 병력이 보강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네. 이곳을 밀어야 되는데 벌써 왔어요. 예. 지금 자원 채취율이 1대 4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유닛으로 지금 넷을 잡아야 되거든요. 프로토스는 네. 지금 밀면서 지금 여기 어떻게든 자원 줄이라도 아 근데 뒤에 좀 다른 자원 줄이 너무 잘 들어가서요. 이거는 예. 그냥 서비스로 줘도 되는 입장이죠. 저그는 네. 스톰은 좀 한정적이고 아 게다가 뭔가 이제 그 하이템플러와 아칸 위주로 부대 편성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옵저버도 데리고 오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커에게 결국은 막히게 됐고 네 풀업 저글링이 풀업 저글링은 어디든 단독으로 지금 움직여서 깰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이 있습니다. 애초에 세어 들어오면 안 돼요. 아 지금 아래쪽 확장 기지가 너무 잘 돌아가나요? 저그가 네. 이건 뭐 어떻게 교환을 하든 손해인 구도죠 지금. 네. 네, 대놓고 아칸에게만 달려들지만 않으면 되겠고요. 아, 네, 이 아칸 이 전구 부대들이 꽤 많이 모으긴 했거든요. 문제는 저 아칸이 잡혔을 때 복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오래 걸리겠고. 근데 저그는 저 저글링들 그냥 F체스 하면 그냥 쭉 진짜 막 이 전맵을 덮을 정도의 규모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 맵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이 아칸들이. 근데 어두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예, 어두운 부분에 어두운 부분을 예 공략하러 가고 있어요. 어우 여기서 아 지금 옵저버지 와서 거기다가 다크손까지 펼쳐지거든요. 아 딱 봐도 지금은 가기 싫은 네. 이런 구도예요. 러커가 너무 많습니다. 오 이거 확장 지금 오는 그 길목 쪽에 러커 다수가 지금 버로우로 해서요. 와 말 그대로 가시밭길이네요. 네 유리한 걸 어떻게 굴리는지 참 잘 알고 있는 적입니다. 예, 너무 그 타이밍에 3 챔버라니.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가고 또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 위주로 경기 풀어나가자는 계산이 맞아 떨어졌어요. 지금 네. 이 타이밍에. 견제를 통해서 어쨌든 좀 벌어진 격차를 좀 따라잡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 견제가 더 통하지 않고 그리고 다리 쪽에서 그 상대방이 전투를 열려고 했을 때 돌아가는 병력 때문에 시간이 네. 좀 빼앗긴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워스 하면서 이 병력의 숫자를 좀 줄여두고 있거든요. 스톱 쓰기 좋은 공간을 예. 일부러 찾아 들어간 거죠. 인구수 지금 두 배 격차고요. 네, 히드라로 대응하고요. 또 아칸이 지금 살아있다가도 저 쉴드가 어느 정도 벗겨진 상황이라면은 금방 또 잡아낼 수 있거든요. 네. 네. 아 이곳에서 전투를 열어서 최대한 상대방의 병력 숫자 좀 줄여놓고 그리고 빈 공간을 만들어서 견제를 통해서 드론을 줄이겠다. 네, 이런 상황인데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거지만 줄이면서 자신도 사실은 멀티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만들어줘야 돼요. 네, 치고 빠지고를 지금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길목 쪽에는 러커 배치가 돼 있어서 그 위치로 뚫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추가 박치가 못 가져가요, 아예. 네. 자, 견제라도 하면서 여기라도 힘이라도 빼놔야 되는데 거기다 반응 속도도 빨라서요. 뭐 여기서 셔틀 가는 거 놓치질 않아요. 와, 힘이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밀봉당하고 있거든요. 네. 자원줄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은 거의 메인 부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어디 뚫고 들어갈 만한 공간 자체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네. 지금 막강한 화력으로 여기서 이 병력만 또 끊어낸다면 상대는 자원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셋이 하나거든요. 자원줄이 자원줄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이게 마지막 그 최후의 그 경력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프로토스. 지금 조일장 선수 8시 초까지 취재. 자 이번 대결 조일장 선수 승리 따내면서 내리 6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6번 연속으로 이겼어요. 야 이거 장윤철 선수 충격일 겁니다. 네 6번 연속 자신이 꽤 있었을 거거든요. 오늘 경기에 있어서 플레이 내에서 네.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연달아 지고 있잖아요. 조일장 선수님 너무 잘하고 있고 좀 상황을 읽는 능력뿐만 아니라 후반 대처 능력까지 반응 속도도 빨라요. 일단은 뭔가 초반에 어쨌든 분위기에 좀 쓸려서 휩쓸려서 흘러내려가지 않았었던 조일장 선수의 어쨌든 버티는 네. 능력 뚝심 그리고 침착함 진짜 다른 적이었으면 장윤철 선수의 초반 활발한 움직임에 되게 야 각이 오르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멘탈에 좀 상처를 입을 법한 이런 순간도 있었는데 아 진짜 조일장 선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버텨내면서 네. 네. 장윤철을 지금은 사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션 다 틀렸습니다. 지금 6연승 달리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네. 보면서 제가 이제 표정 자체가 보면은 이제 상황이 이제 몰입이 되는 거예요. 네. 상황 자체가 진짜 이렇게 지금 6연패 됐고 지금 더블 걸었잖아요. 더블을 걸었고 네. 난 이후에 지면 진짜 화나죠. 네. 시작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네. 어 이걸 이렇게 뒤집는다고? 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그런 굉장히 좋은 프로토스의 플레이였는데 네. 역시 저그스러움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잘하고 3 챔버 좀 올라갔을 때 그때 당시 견제 들어가서 견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또 큰 피해는 뭐 입히지 못하고 그래 데미지는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래 무엇보다 정말 안타까웠던 게 지금 7시 쪽에 그 해처리 네. 한 세 방만 썰었으면 지금 네. 깨지는 그 그러니까 해처리 그 이전에 좀 조일장 선수의 버틴 예. 플레이 뒤로 돌아가는 네, 그 플레이 때문에 예, 주력병들이 다 돌아갔잖아요. 네. 거기서 일방적인 손해였습니다. 네. 그게 저도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견제를 통해서 이득을 본 거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격차가 벌어져 있던 것을 좀 따라잡는 데 성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따라잡고 난 이후에 이제 본인의 어쨌든 힘을 좀 발휘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실패로 돌아갔죠. 여덟 번째 세트 대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세트 대결 어센션의 경기 펼쳐졌습니다. 6대 1이고요. 조일장 선수가 패 승승승승승이에요. 예, 승승승승승승. 네. 1경기 지고 난 이후에 지금 다 이겼죠. 야, 그래도 뭐 어센션 이클립스 요 정도에서는 와. 잡았어야 되는데 그 경기를 이제 4-5세트 내준 게 되게 네.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승제 측 100개 한 번이라도 성공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성향의 네. 차이에 이때는. 제, 예. 네. 장윤철. 예, 장윤철. 다시. 예, 지금 1승밖에 못했지만 정말 멋진 예. 플레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 틀렸습니다. 장윤철입니다. 네, 장윤철 도전. 장윤철 쭉. 장윤철. 네. 네. 확률적으로 이제 선수의 어쨌든 기본 승률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길 법한 때가 되기도 했어요. 예. 아, 근데 좀 유리하다 생각되는 경기를 조일장 선수의 멋진 어쨌든 승부사 기질에 의한. 아, 이런 어떤 선택 때문에 장윤철 선수가 패하면서 좀 힘이 쭉 빠지는 바람에 너무 스코어가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진짜 팽팽해야 맞는 경기인 것 같은데 초반부터요. 와 어떻게 1대6이 됐나 싶어요. 진짜 조일장 무서운 선수네요. 네. 아 그래서 진짜 오늘 지금 보여준 이 조일장 선수의 경기 능력 정말 대단하고요. 운영 능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위기 순간에 그 대처 능력까지 아 완벽한데요? 아 차분함도 정말 대박이고요. 네. 상대가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5시 라인 쪽을 상대가 흔든다면은 다음 어쨌든 견제는 7시 쪽으로 올 거다라는 것에 대한 예측도 너무 네. 잘합니다. 와 석주권이 시원히 높아. 야 10춘계 갑니다. 시작. 오. 1춘. 야 1춘 1춘. 오. 10춘계라고요? 야 석춘 콜로니님. 아 기대가 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열혈 팬으로서 네. 네, 저희 콘텐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 1춘 2춘. 2춘. 성춘권론 이춘 아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이춘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누구나 다 예, 불러보고 싶은 그 삼춘 삼춘 와 네. 너무 감사드려요. 제 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 아, 삼춘 야 삼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 성춘콜로니님의 또 이런 사랑 아 요런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이제 8세트 대결에서요. 그렇습니다. 약간 좀 힘이 떨어질 수 있을 법한 네. 이런 시기에 예, 좀 부스트를 넣어주는 와 잠깐만요. 4천, 그리고 또 7400 RPM 7400 RPM님께서도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역시 7400 네 사춘이었죠. 네 예. 오 지금 사춘 사춘이었고 사춘계 또 여기서 333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서 견제 자 맞게 좀 트리플 쪽에 300 넘었어요. 트리플이에요. 네, 333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와, 5춘. 5춘. 야, 6춘? 이제 6춘? 너무 감사드려요. 와. 성춘 콜로 님의 저 이런 연속춘, 이 연춘. 저희가 이게 10춘은 처음이죠?
예전에 한 그때 이제 한 237기 한 부대가 나온 적이 있는데 네. 네, 그때도 주인공이 성춘 콜로리 님이 네. 와, 또 야, 육춘입니다. 벌써 감사드려요. 예. 벌써 사춘이죠? 네. 예. 삼촌 아닌가요? 예. 아, 사춘이요. 사춘 정도 사춘, 됐어요. 예. 와, 대단하신데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제 5춘째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와. 와! 와. 5춘. 5춘. 7춘 잔치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칠순이었거든요. 어제구나. 그래서 장원을 먹고 왔는데 네. 참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칠순 잔치까지 지금 여기서 다시 하네요. 칠순 너무 맞고요. 감사드려요. 네. 야, 와,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수들의 어떤 그 멋진 플레이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팔춘. 팔춘. 와. 네. 와. 사돈의 팔춘까지 잘 받고 있습니다. 네. 사돈의 팔춘 뭐 일춘부터 시작해서 팔춘까지. 9춘에 역시 10춘이 최고죠. 9춘에 이제 10춘까지 네. 네. 저희가 오늘 이 현장을 통해서 보겠는데 아, 와 9춘 감사드려요. 저희가 예,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계를 오래 하다가 죽어서 영혼이 돼서 혼백이 돼서 9춘을 떠돌 때까지 네. 예,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만 끝장전에서 이 9춘은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 9춘은 혼백이 돼서라도 예, 9춘을 떠돌면서라도 저희가 중계를 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알려드립니다. 와 10춘 아 왔네요. 10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잘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예. 와 저희가 진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채찍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저희가 지금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감사드려요. 예,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까 아쉽게 패했던 전장이 어센션이죠. 장윤철 네.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지 많은 분들이 이 열춘을 지금 환영해주고 있어요. 예. 쌍수를 들고 지금 환영해주고 있거든요. 예. 와 20만 갑시다라고. 아 20만 예.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관 안 되냐 지금 온라인 기반이니까 직관은 안 되고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죠. 100만이 되면 예. 저희가 이 탑골 스타디움에다 펍까지 만들어가지고. 예, 그 경기장 한 그래도 그 정도 하려면은 예. 한 2,300만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2,300만 정도요? 아, 100만 정도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되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 100만 정도로 네. 저희가 목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하나 스튜디오를 좀 크게 만들면 네. 예. 뭐 적절하게 네.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네. 현장에서 호흡할 수 있는 저희들만의 그렇죠. 개인적인 공간이 생기면은 오오. 정말 좋겠습니다. 1층에다가는 그래서 이제 한 2층이 경기장하고 1층에다가는 이제 카페 하나 만들고 또 2층에서는 그 비지찌개에다가 알탕 이런 거 좀 팔아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볼 수 있는 아니 비지찌개랑 이 카페 메뉴랑 한꺼번에 한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약간 퓨전 아 퓨전 퓨전 카페 오 괜찮네요 예, 따뜻한 어쨌든 뭐 따뜻하거나 시원한 아메리카노 네. 아메리카노와 더불어서 사이드 메뉴로는 이제 그 비지찌개가 나오는 네, 오 괜찮네요 예, 딱 망하기 좋은 기본적으로 예. 앉으면 비지찌개를 그냥 줘 예 와 이게 비지 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라 네. 저는 굉장히 잘 먹는 편인데 저도요. 자 찾아옵니다. 네. 저 보세요. 네. 자 독이 좀 찍혔고 네, 찾으러 가고 중앙에 있어요 스코지. 오. 자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아 이럴 때 순간적인 반응이 진짜 그렇다니까요. 아 사라졌어요. 예. 자. 네. 두 개에서 세 개. 오 근데 아이고. 스코지가 예, 퇴로로 이 먼저 이 움직였던 건 아니에요. 저 눈치 살살 보고 있고요. 네, 살짝 한번 뒤돌아봤죠? 네. 누가 추천 한번 봤어요? 하나 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를 끊어낸 상황이고 질러 네 개 나갑니다. 어 여기 일꾼들 네 개. 아 좀 약간 그 고질적인 어쨌든 네. 문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만큼 컨트롤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네. 한데. 자 이제 손해를 최소화하면서요. 네. 어. 일단은 스쿼지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부가 많이 쉬고 있다라는 걸 스쿼지가 슬쩍 보면서 네. 너무 깜빡한 거죠. 네. 저 프로가 저 정도 쌓였다는 건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갔던 건데요. 네. 네. 단축키를 통해서 어떻게든 프로분을 생산은 해놨지만 붙이지만 못했던 거죠. 네. 커세요. 그다가 또 신경 쓰일 만한 시간 자체도 되게 많았었어요. 네. 예. 자 지금 공일업이 돼있는 상황에서 질러 달립니다. 여기서 추가 질러 나오고 있고 심시티 원래 이 타이밍에서 프로토스가 아주 예, 좋은 타이밍이었으면은 질럿으로 좀 이득을 보는 공간이기는 한데 상대 히드라가 지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질럿이 뭔가 파고들어서 이득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공일업이 완료가 됐고요. 위에서 지금 내려옵니다. 아 근데 히드라가 너무 내려와요. 많아요. 센터 쪽으로 우선 스쿼지 끊어냈고 여기서 오버로드라도
찢기 위해 들어가는데요. 히드라가 어마어마하고 있습니다. 네. 질럿이 조금 더 많았었으면 저 커세가 더 힘을 받을 수 있었겠죠. 와, 이 조드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경기 조드라 뚫기 실패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자, 오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내야 되고. 이거 지금 질럿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캐논도 네. 이제 막 짓고 있고. 지금 닭 하나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저 오버로드 다수가 왔고 이걸 좀 몰아내면서 피해를 시간 벌기 위해 질럿들이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찢어요. 자, 다크는 다크 멈춰졌어. 아, 다크로 시간도 아예 지금은 커세어 다크로 시간 안 끌리기 위해서 히드라가 이제 공격 들어오는데 오버로드를 또 잔뜩 데리고 왔어요. 네. 예. 아예 템플러가 준비되는 어떤 준비가 덜 된 시간을 좀 노리겠다라는 의도가 확실하게 보였었죠. 네. 자, 이제 입구 뚫기 위해서 병력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뚫리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네. 캐논 두 기가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이미 절반 이상 조드라. 예, 절반 이상 뚫렸죠. 오버로드를 한 여섯 기 이상 데리고 오면서 네. 최대 조일장 들어가서 뚫어버린 성공을 했습니다. 내리 7연승이에요 조일장. 와, 조일장 너무 잘하는데요. 이게 약간 주식과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길 때 됐잖아요. 장윤철 선수도. 장윤철 네. 선수가 뭐 최근에 뭐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선수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근데 막 이 자꾸 깊은 막 수렁 속에 막 파고 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네, 진짜 7연승. 분위기가 너무 넘어가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장윤철 선수의 플레이에서 실수도 네. 발생을 하고 이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이미 내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듯이 그냥 생각대로 경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경기 내에서 조일장 선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임성춘 해설위원 세 번의 예측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예. 세 번 다 장윤철 선수가 좀 좋을 거다 예측을 해주셨는데 정반대로 나왔어요. 제가 최근엔 잘 맞췄다고 몇번 예. 정도는 예. 역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바로 이제 9세트 대결 투원이고요. 투원이고 남은 더블 찬스를 지금 쓰면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기 시작됐습니다. 9세트 대결입니다. 투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조일장 선수가 이제 70만원 플러스 10만원 하니까 80만원 상금 가져갔거든요. 야, 이 상태에서 경기가 만약에 또 조일장 선수의 어떤 그 승리로 경기가 네. 마무리가 된다면은 조일장이 네. 아니라 조18 네. 네. 장윤철 상대로 네. 이제 승리를 18록을 만들었다고 해서 조18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이름인데요. 아, 그럼요. 이름에 예. 팔자가 들어가는 팔자 그 순간 들어가면, 정말 예. 세 보이죠. 끝장전에서 이제 팔자가 들어가면 8번은 무조건 이긴다는 건데 네. 지금 다시 한번 승자 예측 100개가 나왔어요. 저게 다 틀렸거든요. 마지막 경기는 길게 가길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조드라가 나오면요 지금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가시죠 승자 예측. 또요? 네, 다시 한번 가시죠 한번. 예, 아니 뭐 안 되면 막장입니다. 네, 장윤철 가야죠. 장윤철 그렇게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주식이든 네. 투자든 네. 뭐든 투자 전문가 계시잖아요. 저 투자는 저한테 네, 물어보세요. 투자는 정말 정말 나도 어떻게 해야 예. 빠른 시간에 깡통을 찰 수 있는지 그건 유료 상담으로 나중에 아, 예, 예. 유료 상담 컨텐츠로.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심상치 않은 구두론을 뽑은 거 자체가 좀 네. 심상치 않아요 또. 네. 그렇죠. 지금 이번에 지금 장윤철 선수가 이번에 지금 상금 20만 원이거든요. 4인 맵이라서 풀입니다. 풀. 게스트 정차를 가긴 합니다. 네, 네. 방향이 잠깐만 방향이 위로 가면 어떡하냐고. 잠깐만. 예. 예. 보통 네. 팔로 서치 예 포지를 할 때는 네. 투서치를 하잖아요. 네. 여기 갔다가 보고? 예, 여기 갔다가 바로 내려가야 내려, 됩니다. 내려 내려 내려서 네. 내려서 내려서. 네. 근데 이게 요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네. 자, 여기서 진짜 원래 바로 각 대각선은 별로 경기 안 해요. 네. 이 타이밍에. 그러니까 네. 가장 그 직선 거리에 있는 쪽만 우선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 자 이 정도 되면은 자, 네. 마지막 경기 때문에 분발하게 됐고요. 최순계진 감사드려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와 진짜 지금 코너에 몰린 장윤철 선수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지 오 만났어요. 예, 드로만 봐도 뭔가 수상하죠. 지금 네. 타이밍이 부드러운 앞마당 펼 때거든요. 계속 엉덩이를 꼬집으면서 예 제대로 앉지 못하게 네 이거 너무 돌았어. 이거 너무 취했어요 방금. 이게 또 돌다 보니까 그 관성이 생겨가지고 네 그 회전에서 빠져나오질 네. 못했네요. 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제를 했고 정원이 달리는 것까지 봤습니다. 네 어디서 왔나 하고 적어도 지금 찾고 있는 단계죠. 자 나뉘어졌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소수는 5시 쪽으로 가고 있고 위로 올라가는 병력이 있거든요. 5시 여기 게이트는 완성된 상황인데
올라가는 길목 쪽에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입구 막아두고요. 질럿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은 질럿에게 안 당할 수 있게끔 초반에 어쨌든 이 맵에서는 투원에서는 아까는 구게이트도 막 시도를 해가면서 조금 더 질럿을 움직이는 편이었으니까 안정적으로 구드론으로 일단은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은 좋았습니다. 네. 오 이거를 돼 있어요. 아주 진짜 야, 신났네요. 이걸? 마음에 부담이 없는 네.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이기 때문에. 네. 아 조일장. 야 조일장 아주 신났습니다. 프로토스전 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진짜 제대로 갚아주는데요. 네. 와 많이 지긴 했지만 장윤 선수의 경기력은 살아 있었다라고 보고요. 네. 하지만 8세트에서 멘탈이 약간 깨진 것 같았습니다. 네, 무난하게 플레이하는 저에게 좀 쉽게 승리를 허용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이런 거 들어오면 열 받아요 자꾸. 네. 두 기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신경 쓰이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본진 쪽에 수비를 좀 강요하는 이런 구도를 계속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프로브 하나까지 이끌고 지금 왔습니다. 네. 예, 그냥 이해는 이다라는 생각에 그 싸움을 통해서 여기서 벽 쪽으로 붙어서 좀 때리고 있거든요. 프로브부터 사실은 때려서 잡았어야 되는데 북쪽 터지는 것 같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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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4킬씩 해서 킬선 좀 많이 올렸거든요. 예. 조금 구드론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격 좀 당혹스럽습니다. 자 드론 네. 하나 붙었죠. 여기 9시 하나 좀 시간 끌리면서 4분대예요. 네 저울링 두기 들어온 거에 굴하지 않고 그냥 원 프로브 투질럿이 가서 상대의 가난함을 더욱더 강조시키는 어떤 견제를 시도한 것 자체는 너무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 장윤철 네 여기서 지금 붙여서 자원 채취 이제 들어가거든요. 넥서스 여기도 완성됐습니다. 완성되는 타이밍 오버로드 통해서 보고 있고요. 저거야 뭐 이제부터 드론을 뽑긴 하면 되겠습니다만 오 또! 125개! 네, 최준 기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와 고맙습니다 오늘. 잘 받았습니다. 뭐 이제부터 드론을 뽑긴 하면 되는데 지금 자원이 완전 메말라 있는 그 상태다 보니까 라바를 다 채우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네. 코어 지금 올라가고 있고 현재 숙건이 7대1에 마지막 지금 9판째 진행 중이거든요. 오늘 조일정 선수의 끝장전에서 1승을 먼저 따냈습니다만 이후에 내리 7경기를 내줬어요. 아 이게 내용상으로는 사실 이제 스코어상으로는 1대7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절대 1대7 같은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엄청 치열하고 유리한 구석도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조일장 선수가 조금 더 승부사 기질을 네. 발휘를 해가면서 중요한 경기를 잡아내면서 스코어가 이렇게 됐네요. 네. 오 이거 큽니다. 하나 들어가죠. 네. 스파이어 치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알고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그런 건물들 뭐 추가 편원이나 이런 부분들 줄일 수 있죠. 네. 오. 아 이득을 벌써 봤어요. 이미.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아까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좀 히드라 위주로 부대 편성을 해가면서 엄청 공격적으로 해서 승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런 패턴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눈으로 질럿이 확인시켜 준 데다가 드론이 또 일을 못하게 만들어줬었고 네. 견제가 좀 들어갔고 앞마당 쪽에는 일꾼 좀 붙여서 자원 채취가 되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돌아가고 저거 쪽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 한 점 이번은 뭐 이 2승 같은 1승이거든요. 이게 더블 찬스다 보니까요. 네. 더블 찬스는 반드시 한 번은 잡아야죠. 본인 네. 더블 찬스도 빼앗겼었던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아둔 올라가고 있고 네. 18은 안 됩니다. 네. 18은 되게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진짜 18의 기적이라고 네. 이몽규 선수가 있긴 해요. 그 선수 18하고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18로 자극받고 결국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이런 선수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18의 기적이라고 예. 그래도 정말 18이라는 숫자 자체는 1대 8은 네. 되게 명예로운 숫자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절대 경험해서는 안 되는 네. 숫자인데 18 그걸 좀 막아낼 수 있을 장윤철이 컷에 붙여서 그래서 18만 안 돼도 절반의 승리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나름 잘했다라고 느꼈거든요.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도 잘했죠 오늘. 좀 힘든 경기도 이거 내가 잡아내는 건가? 까지는 갔단 말이에요. 네. 약간의 차이로 마무리 짓는 능력은 진짜 조일장 선수 탁월해요. 아, 그 승부처를 잘 살리는 모습이었죠. 네. 결정력이 훨씬 더 좋았어요 조일장 선수가. 그러니까 불리했었던 경기도 뒤집어내고 네. 스칠락 같은 타이밍을 공략해서 유리한 상태로 만들어내고 이랬었죠. 그렇죠. 항상 좀 그런 지금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걸 극복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선수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이게 심리적으로 밀리면요. 네. 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음에 잘하면 된다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지. 네. 시리에 빠지면 안 돼. 그렇죠. 오늘이 18일에 금요일이에요. 와. 네. 원래 이제 날짜 자체가 딱 약간 일팔록이 네. 나올 것 같은 이런 약간 불길한 날짜인데 그 불길한 운명을 장윤철이 네. 실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바꿔줘야지 아직 끝나지 네.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이번 경기는 분위기 자체가 좋은 편이고요. 네. 네. 자 밀로 좀 들어오는데 뮤탈리스트는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소수의 저글링들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때리던 말든 뭔가 파고들어서 이득을 보고 싶은 이런 욕심도 분명히 있었는데 네. 예, 그 시기를 좀 놓친 것 같고요. 예, 발업 됐어요 이제. 그렇죠. 공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전투를 감행했었고 네. 이 질럿들은 어느 정도 희생양, 그러니까 시간 버는 용도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업이라도 조금 한 타이밍 일찍 됐었으면은 막 깊숙하게 파고들면서 동시에 막 두 군데 흔들고 그러면서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입구 쪽에서 너무 빨리 지금은 마무리가 된 듯 느낌도 있어요. 네. 상대 입구 쪽에서 지금 뮤탈리스크들이 이쪽에서는 뭐 차곡차곡 이제부터 뭐 진로 탄나식이라도 잡아주면서 이득을 챙겨가는 그런 단계네요. 네. 커세어들이 계속 모이 여기서 모이고 거기다 템플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게이트 늘립니다. 일단은 뭐 소수라도 뮤탈리스크를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이 템플러를 보호하기 위한 부대 편성을 할 수밖에는 없죠. 일단은 워낙한 이후에 커세어 어느 정도 뽑아놓고 이후에 하이 템플러를 지금은 찍어야 되는 상황이 강제됐습니다 좀. 네. 캐논 공사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요. 여기서 아카나나가. 오. 스코지가 오. 생각보다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네. 이공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네. 프로토스가 커세어 공이랍을 일찌감치 누르진 않았었거든요. 네. 아 이게 정말 엉뚱한 데서 막 뒤에서 덮치고 이러면은 한순간 당황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 네. 업이 안 된 상태에서 방위업된 저그 약간 자 공업 안 됐죠 아직 커세어. 네. 네. 다다다닥 붙여놓고 네. 지금은 입구 쪽은 와! 맞고. 야 이거 건물로 건물 네. 건물 디펜스. 오지마 성큰. 자 지면서 뚫어내야 되는데 뮤탈리스크 님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어우 아까 터졌고 오. 자 이 상황에서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네. 커세어 숫자만 줄여도 추가적으로 방위력된 뮤탈리스크가 충분히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자 양방향으로 또 나눴습니다 질럿을. 자 네. 가서 좀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인지. 아, 타이밍에 오른쪽에다가 콜로니 하나 더 짓는 거 진짜 악마같이 느꼈을 겁니다. 네. 프로토스는 아카는 네. 지금 붙지 못하고 싸웠잖아요. 네. 아카는 팔이 짧아서 빙글빙글 돌았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가스와 이제 그 자원이 투자가 됐었던 커세어가 많이 학살당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대공이 약간 부실해지기 때문에 하이템플러의 존재감이 떨어지게 되고 하이템플러의 존재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상대가 다수의 해처리를 확보한 이후에 히다로로 전환했을 때 싸움이 안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네. 거거든요. 지금 11기의 뮤탈리스크. 이전에는 대부분의 경기를 다 공이랍을 빨리 찍었었던 커세어였었는데 이번 경기만큼 안 찍었어. 네. 그런데 하필만 또 이런 와 아, 이건 와 아, 그냥 계속 여기에 시간 끌리고 손에 입고 네. 그동안의 저그는 예, 지속적으로 지금은 뭔가 자원을 좀 축적해서 체제 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됐어요. 네. 예. 지금 11기 이게 커요. 원래 앞 경기들은 대부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커세어를 띄우면서 공이랍을 빨리 찍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기만큼은 안 찍었었습니다. 뒤늦게 찍었는데 하필 왜 다수 미탈과 다수 스쿼지 방업이냐는 거죠. 이게 뮤탈리스크가 들어가서 견제를 하는데요. 이거 좀 막아낼 수 있는 유닛 자체가 좀 없어요. 템플러 이거 하나랑 아까 전에 스컬제 공격받아가지고 지금 커세어 숫자도 줄어들었고 네, 커세어가 사실은 드라군이라든가 뭔가 지상병력 없이 바깥쪽으로 나가기가 너무 좀 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네. 시야가 좀 제한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네. 조일장이 잘하는 게 이런 어떤 구전제라는 다전제 승부에서 내가 어느 전략을 썼고 어느 전략을 안 썼는지에 대해서 많이 계속 진짜 파악을 되게 잘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좀 전략이 좀 다채롭게 나옵니다. 약간씩 약간씩. 네. 지금 뮤탈리스크 통해서 이 빈틈을 계속 찾고 있는데요. 이 병력이 모인 상황인데 이거 좀 몰아내기 위해서 네. 커세어라도 제공권을 잡아야 되는데 커세어 좀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주력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프로토스가 질럿 드라군 또 커세어 이제 템플러까지 합류되면은 주력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투혼이 프로토스에게 나쁜 맵이라기보다는 분위기가 이런 상태에서 프로토스가 갈만한 데가 많지 않다라는 거. 네. 11시 9시 언덕입니다. 어우, 두산님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드려요. 아, 두산 6구. 예, 오늘 뭐 한 10대 2 정도로 이겼는데. 네. 아, 역시 아, 두산이죠. 역시 두산이에요. 네. 네. 오늘 여기는 지금 7대 1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조일장 선수가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도 추가 확장 타임 기가 막 크로캅! 아, 역시 진짜 크로캅 K1 크로캅이죠. 예, 한 방이 있죠. 하이킥 한 번. 예, 한 예, 예. 하이, 진짜 폭풍 미사일 같은 그 하이킥을 또 자랑했었던 크로캅. 네. 예. 크로아티아 맞죠. 크로아티아. 자, 막으면 이기는 예. 상황인데 자 성큰 몇 개가 중요하거든요. 네. 들어가서 뚫어버리나 이번에 한방 병력 좀 만들었습니다. 로코 나오면 안 이거 영원히 안 뚫려요. 자, 들어가서 이 병력까지 뚫어내면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자, 또 머리에 로코 머리에. 네, 머리에 알까기. 와, 알까기. 자, 위로 들어옵니까? 키트라 와요. 자, 여기 뚫리나 지당군 없으면 네. 이거 그냥 뚫립니다. 네. 자, 여기 있는 병력 위로 지금 한방 되나요? 한방 되나요? 이게 추가 병력 올 때까지 드라군 숫자가 이 자리에서 계속 네. 머무르면 돌파된 거죠. 예, 지금 템플러 하나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실라 딸리고 있습니다. 야, 와 이거는 아니 이 실라 같은 타이밍 이 한 번을 잡네요. 근데 네, 알까기가 정말 예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온다는 건 아는데 로코가 만약에 따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네. 코다니 싸움이었어요. 이거 네, 이거 뚫어버리네. 들어갑니다. 네, 추가적으로 지금은 와. 추가 멀티를 가져가면서 야, 시제 돈 더블 찬스 장윤철 선수가 지금 가져가면서 이번 경 20만 원 상금 확보해서 오늘 경 2대 7로 지금 마무리가 지금 됐습니다. 아, 18 클럽에 결국 가입. 하지 않았습니다. 18 클럽은 어려워요. 열렬하게 지금은 거부해가면서 한 방에 어쨌든 능력을 살렸어요. 뮤탈리스크 때문에 사실 나가는 타이밍을 많이 빼앗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제공이 안 제공을 상대에게 내줬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냥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힘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내면서 상대가 대처가 대비가 좀 덜 됐을 때 다리 쪽을 건너오는 네. 아주 과단성을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재밌었던 경우 같아요. 오, 오늘 재밌었어요. 어쨌든 저의 이미지도 지금 괜찮아졌습니다. 네. 펠레의 이미지에서 마지막에 네, 와! 고래님이 또 500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고맙습니다. 고래고래청님은 저희 뭐 진짜 꾸준히 저희 네. 예, 중계진 방송 좀 시청해주시고 이렇게 후원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퇴근 안 하셨는데 불구하고 지금 라디오 모드로 들어오면서 네.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신 분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예. 고래와 같은 사람인 네,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오, 고맙습니다. 예. 와, 그리고 미션. 여기서 승자 미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100개 감사드리고 야. 예측 성공. 예측 성공이다라는 아주 아주 그 좋은 마무리인 것 같은데요. 네, 훈훈하게. 예,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18 클럽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가 어쨌든 좋았다 생각이 될 수 있고 조일장 선수는 7연승을 했습니다. 오늘 네. 9전제를 하는데 우와. 예, 이 2세트부터 8세트까지 네. 예, 7연승을 하는 위협을 보여주면서 조일장 진짜 세다. 이승 원 조갈비. 이승 원 조갈비니. 아까 전에 조갈비, 아까 전에 조쌈밥이 있었거든요. 어, 조갈비님 야, 너무 감사합니다. 갈비와 쌈밥. 네. 오, 너무 감사드려요. 아, 예, 와 여기서 와. 예, 오 감사드립니다. 팬 가입해 주셨네요. 아직 그 쌈밥님보다는 아이디가 네. 어쨌든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예, 예. 그래서 37년 전통의 원조 가입이라고. 47년 전통이죠. 네, 적고전야하게 그 외길 인생입니다. 원조 예. 가입이. 원조 갈비예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스코어상으로 조일장 선수는 압도를 했습니다만 초반에 그 분위기만 좀 따져봤을 때 예. 충분히 장윤철 선수 몇 경기 가져갈 법한 경기가 좀 있었거든요. 예, 좀. 기운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장윤철 선수가 오늘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힘이 빠졌었고 마지막 경기는 만약에 이 조일장 선수가 좀 앞 경기에서 이런 그 분위기였다면 이겼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방심이 좀 어느 정도 이 들어있었던 앞마당 수비 라인이었습니다. 네. 네. 안 오겠지. 뮤탈리스크가 이 정도로 방업된 상태에서 커세어 다수를 잡으면서 하이 템플러를 노리고 있는데 들어오겠어? 이랬는데 진짜 들어왔어요.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장윤철 선수의 호쾌한 공격 능력 한번 다시 네. 한번 확인을 했고요. 뭐 오랜만에 끝장전이었습니다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또 확인을 하시면은 네. 예, 좋은 경기들 놓친 경기들 그렇죠.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일장 선수가 지금 7대2로 승리 따내게 됐고요. 예, 이번 경기 승리 그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게 장윤철 선수가 1세트와 9세트 시작과 끝을 승리로 장식을 하였습니다만 그 중간에 7연승을 조일장 선수가 해냈어요. 예,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일장 선수 어려운 상황에서도 프로토스를 잡아내는 그 방법 자체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